네, 2017 남녀 대학 농구리그 이번 시즌 단국대와 고려대학교의 첫 번째 맞대결을 지금부터 생중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곳 단국대학교 철안 캠퍼스 농장에서 보내드리고 있고요. 자, 오늘 좀 특별한 분 한 분 모셔보겠습니다. 현재 대학 농구협회 수석 부회장을 맡고 계신 정태균 전 감독 한 분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해설을 도와주시는데 특히나 이 경기가 좀 재밌을 것 같아서 오신 거죠? 네, 그렇죠. 네. 오늘 경기는 단국대학교에서 개막전이기 때문에 이벤트를 학생 대상으로 해가지고 네네. 펼치거든요. 네. 그만큼 이제 대학 농구의 관심, 대학생들의 관심을 많이 유도하는 그런 아주 좋은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화면 한번 비치겠지만 뭐 하프타임 때 재미난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고 특히나 오늘 약 1,000명 정도의 관중을 예상하셨는데 그 네. 이상이 온 것 같아요. 네. 지금 중계석 뒤쪽으로 많은 분들이 위치를 해 계시는데요. 네. 특히나 이 경기가 좀 주목받는 것이 지난 농구대잔치 때의 복수전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할 수도 네. 있지 않습니까? 지난 그 농구대잔치 때 단국대학이 고려대학을 또 이긴 경험이 있어요. 네네. 81대 77. 이런 분위기를 계속해서 올해는 이제 단국대학교가 지난해보다는 전력이 많이 상승이 됐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이런 면에서 볼 때 오늘 고려대학은 이제 또 서력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좋은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양 팀의 선발 명단이 준비되면 저희가 알려드릴 텐데요. 큰 변화가 보이지는 않습니다만은 양 팀의 신입생들이 이렇게 또 뛰는 모습을 보니 신기한 것이죠. 네. 이제 고교 시절 유니폼이 아니라 색깔이 두 팀 다 붉은색 계열이잖아요. 그렇죠. 단국대학도 네. 이제 붉은색 유니폼이고요. 그리고 주목해야 될 네. 선수 마침 화면에 나오고 있네요. 네, 고려대학교의 박준영이죠. 네네. 네. 자, 이 선수가 주목받는 이유, 작은 신장에도 지금 빅맨 역할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박준영 선수가 송도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이제 3학년이 됐어요. 네네. 그동안 이정현도 강상재 또 아주 그 좋은 슈터를 갖고 있는 그렇죠? 고려대학교 포스트에서의 이정현 선수가 있었는데요. 네네. 이런 그 포스트를 지금 이제 박준 선수가 한 몫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나 그 역할을 잘해주고 있고 김낙현을 주축으로 한 고려대의 템포가 이종현이나 강상재가 있던 시절에 비해서는 확실히 빨라졌단 말이죠. 그렇죠. 그 템포에 또 송도고 출신이기 때문에 네. 박준영이 더 잘 맞다 이런 인터뷰가 있더군요. 신장은 그렇게 그 포스트에서의 그 위력적인 것은 아니지만 네네. 타이밍을 잘 맞추기 때문에 리바운드 부분에서도 좋은 그런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단국대 화면도 한번 비춰줬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보이는 선수는 이제 김진영 선수인가요? 아, 전현우 선수였군요. 네, 전현우 선수도 네. 아주 그 좋은 그런 플레이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전현우 선수가 외곽에서의 이제 득점을 많이 올려준 선수인데 네. 인사이드라든지 그 내외곽으로 많이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자기의 득점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아까 잠시 화면에 나왔었습니다만은 단국대에도 재미난 신입생이 있어요. 항상 지금 뭐 4년째죠. 홍순규, 하도현으로 네. 주축이 됐던 이 트윈타워에서 청주 신흥고 출신의 김영현 선수가 이제 추가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김영현 선수 1학년이죠. 네네. 이 선수는 1학년이지만은 그 게임에서는 보조적인 역할을 많이 뛸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아, 그렇군요. 일단 단국대학교에서는 파우스트에서의 하도현과 홍순규의 그 힘이 굉장히 저력을 좀 발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두 조합이 잘 맞기도 하고 두 선수가 평소에도 굉장히 친하더라고요. 네. 네. 지금 하도현 선수가 평균 득점이 지난 시즌에 32점을 했어요. 네. 올 들어와서는 이제 평균 득점 동국대학교의 경기에서 19점을 넣었어요. 네네. 그만큼 32점을 넣었네요. 아, 그렇군요. 바꿔서 얘기를 했는데 네네. 동국대학교에서 32점을 넣고 지난 시즌에 19.9 득점을 올렸던 기록이 있는데요. 점점 이제 4학년이 됐기 때문에 더 득점력도 나와 있고 책임감이 많이 갖추면서 경기에 임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질적인 이 무릎 부상을 전년도 이후로 좀 탈피를 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 네. 그만큼 몸 관리를 잘 했고 네네. 또 4학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KBL 드래프트에도 나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죠. 그렇죠. 그만큼 네. 또 주목받는 선수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모든 선수들이 몸 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자기의 그 모습을 많이 보여줘야지만 KBL 드래프트에서 좋은 순위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올 것 같습니다. 4학년이라는 거는 저희 프로에서 얘기를 하자면 FA 앞두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뭐. 자, 지금 장내 아나운서께서 선수들과 그리고 주부심 소개를 해주고 계신데요. 저희 잠깐 시간이 난 김에 양 팀의
선발 명단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석승호 감독이 이끌고 있는 단국대학교입니다. 전태영, 권시현, 원종훈, 하도현, 홍순규. 저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선수 5명이 선발 네. 출장을 했고요. 아, 동국대학교전을 그 3월 16일 날 했거든요. 네네. 96대 88. 90점대 높은 득점력을 올렸고 그렇습니다. 기분 좋은 그런 1승을 했습니다. 네. 자, 그에 맞서는 고려대학교입니다. 강병수 감독과 백영한 코치가 지도하고 있는데요. 역시 주장 김낙현을 필두로요. 김윤, 최성원, 전현우 그리고 박준영 선수가 선발 출장했습니다. 박정현 선수는 오늘도 벤치에서 출발을 하네요. 네. 무릎 부상이 있기 때문에 네네. 아직까지는 몸 컨디션이 많이 올라오진 않았어요. 아, 그렇군요. 그만 또 고려대학이 먼저 세 경기를 치렀습니다. 네네. 3월 13일 날 연세대와의 개막전에서 93대 79로 이겼고요. 3월 17일 날이죠. 한양대학교 경기에서 104대 95로 승리했고. 아, 그렇군요. 네, 지난 성균관대였나요? 네, 마지막이? 네. 마지막이 3월 21일 날 성균관대학에 85대 74로 이기면서 지금 3승을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일한 세 게임 3승 팀입니다.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3전 2승 1패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렇죠. 단국대도 지금 팀 승률상으로는 이제 일단 1전 1승이기 때문에 네. 두 팀이 이제 공동 1위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단국대학교가 지난 대학리그 때에는 그 9승 7패로 5위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올해는 지금 그 전력상으로 볼 때 4강권에 들어오는 팀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네. 오늘 경기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게임이죠. 네. 석승호 감독의 모습인데 일단은 신입생들의 활약도 중요하지만 주축 선수들이 부상을 좀 털어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렇습니다. 만족을 하고 안도감을 표시를 하거든요. 네. 석승호 감독이 이제 코치에서 감독으로 승격이 되면서 그렇습니다. 선수들 조련을 굉장히 잘했어요. 네. 다른 팀보다는 그 포스트가 아주 강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네네. 조금 더 4번 자리에서 활약해줄 선수가 나와준다면 단국대학교도 굉장히 좋은 전력을 갖추는 그런 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고려대학교 얘기도 빠질 수 없죠. 이제 김낙현의 팀이 됐습니다. 이번 시즌 평균 득점으로만 봤을 때도 지금 강병수 감독과 배경한 코치가 김낙현의 활약에 만족을 할 수밖에 네,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김낙현 선수가 이제 주장을 맡게 됐죠. 네네. 그만큼 팀의 책임감을 많이 가져갈 수밖에 없는 사람, 부담이 많이 갈 거예요. 그렇지만 지난 시즌보다는 한 단계 올라온 그런 실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네. 이제 빅맨이 모두 좀 빠져나간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였는데 이번 시즌 첫 경기 저희 개막전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경기를 좀 기분 좋게 가드 싸움에서 어느 정도 승리를 네. 했다고 볼 수 있는 경기 내용이었기 때문에 연세대학의 포스트 강한데 그렇죠. 네, 그걸 잘 극복해서 개막전을 고려대가 개막 잘 이끌어냈죠. 네, 자, 첫 번째 공은 일단 단국대가 챙겨옵니다. 홈 경기만큼 선수들의 몸이 굉장히 가벼워 보이는데요. 이 움직임에 있어서는 전태영과 권시현의 움직임을 좀 주목을 해야겠죠. 그렇죠. 네. 자, 측면에서 지금 일단 포스트 싸움보다는 일단 패싱으로 뭔가 좀 해결하고자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자, 직접 던지네요. 굉장히 먼 거리였는데요. 네, 좀 시간이 없어서 던진 슛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아직은 약간 합이 맞아 들어가지 못했던 네. 부분. 자, 최성원 선수가 이제 김낙현 선수와 함께 가드진에서 좋은 활약을 내주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최성원 선수가 지난번 성균관대학교 아주 좋은 플레이를 해줬어요. 자, 첫 득점을 석점으로 만들어내는 전현우입니다. 네, 전현우 선수의 득점이죠. 이 외곽에서 김윤과 전현우의 석점 시도가 많은 편이잖아요. 네. 네. 지금까지 3경기 21개 던져서 7개를 넣었어요. 아, 좋은 성적이네요. 네, 33%죠. 네. 자, 직접 돌파 골 밑에서 무리가 있었어요. 네, 단국대학교에서는 역시 원종훈 선수가 포인트 가드 역할을 하지만 네네. 권시현 선수의 득점력을 좀 많이 바라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권시현 선수가 잘 그 득점과 팀을 리딩한다면 또 앞선 경기 앞선에서의 고려대학교와의 경쟁을 잘 이끌 것 같습니다. 네. 자, 시간이 이번에도 부족했네요. 네. 일단 고려대학교의 두 번의 수비가 성공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성원 드라이브인 그대로 하지만 홍순규가 잡아내는군요. 절대적인 신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높이가 달리는 네. 것이 사실입니다. 박준영 선수가요. 그렇죠. 이번 네. 네. 단국대학교는 이제 홍순규 또 하도연의 그 팬티존 안에서의 움직임 이런 득점이 주요하게 나와야 되죠. 그렇죠. 이제 뭐 이기는 공식 중에 가장 간단한 논리입니다만은 본인들이 잘하는 대로만 하면은 대부분 이기게 되잖아요. 네. 지금 단국대학교는요. 네네. 하도연과 홍순규의 그 페인트존 장악이 굉장히 그 우선이 돼야 돼요. 아, 그렇군요.
자, 선수 교체가 빠른 시간에 이루어집니다. 고려대학교 최성원을 빼고 백넘버 11번 장태빈 선수가 들어옵니다. 네, 장태빈 선수도 이제 3학년이 됐죠. 아, 그렇군요. 박지현 선수하고 네. 송도고등학교 이제 동창인데요. 네네. 일단 장태빈 선수의 리딩 능력이 잘 이끌어 가야 되는데 조금 그 여러 사람 그 특히 이제 피켓놀 플레이라든지 그렇죠. 네, 리딩 능력에서 조금 더 좋은 활약을 해줘야 됩니다. 두 장신이 있는 단국대입니다만은 오히려 픽플레이는 고려대학교가 더 많이 활용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타이밍이 나오지 않았네요. 김낙현 돌파의 뱅크가 그대로 들어갑니다. 네, 역시 김낙현 선수 자신감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몸이 굉장히 가벼워 보이고요. 자, 원종훈이 여전히 리딩하고 있는 단국대 응원단의 목소리도 조금씩 커지는데 자, 홍순규와 하도현이 지금 박준영을 좀 따돌릴 필요가 있는데요. 외곽에서 던지네요, 이번에도. 자, 지금 초반에 네 번의 시도가 모두 실패로 돌아갔어요. 네, 리바운드는 네, 지금 더 슛이 안 들어갔는데 네. 네, 지금 중단이 됐어요. 아, 지금 약간 충돌이 있었나요? 네. 자, 장태빈 선수로 보이는데 아, 지금 이제 김윤 선수네요. 아, 김윤, 그렇군요. 네. 김윤 선수군요. 리바운드 하는 과정에서 조금 몸이 부딪혔어요. 네. 네, 얼굴 쪽인 것 같은데요. 아직 시즌 초반인데 다치면 안 되죠. 그렇죠. 네. 김윤 선수도 전현우와 같이 외곽을 돌기도 하고 저렇게 페인트존 안에서 싸움도 해주는데 네. 이런 듬직한 선수가 또 부상당하면 시즌 전체를 봤을 때도 그렇죠. 힘들어질 수 있잖아요. 네. 당국대학교가 연속해서 외곽에서의 그 득점을 노려보고 있는데 네네. 일단은 하도현과 홍순규를 이용한 그런 피켓놀 플레이를 하면서 인사이드를 많이 파고 들어가는 그런 공격력이 지금 초반에는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결국 김윤 선수가 지금 코 쪽에 부상이 있었기 때문에 선수 교체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14번 네. 김진영 선수가 들어오네요. 네, 경복고등학교를 졸업했고 1학년이죠. 그렇습니다. 신입생인데요. 고려대학교와 연세대학교에 재미난 신입생들이 많습니다만은 고려대학교에도 재미난 신입생들이 많이 있고요. 네. 이 김진영 선수도 그중 하나입니다. 장태빈. 자, 지금 매치업이 살짝 흐트러졌다가요. 박준영. 전현우가 던질 수 있었습니다만 외곽 보죠. 자, 움직임이 없어요. 받아줄 선수가 없었습니다. 샷클락 종료. 코트 넘어옵니다. 대략적으로 이 가드들의 스타일을 보면 그 팀의 전체적인 스타일을 알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단국대학교는 결국 홍순규와 하도현에게 공이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 활로가 딱히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전태영 선수라든지 또 권시현 선수. 네네. 외곽에서의 득점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포스트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플레이를 펼쳐줘야지 그 포인트 쪽, 펜트 쪽 안이 좁아지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김윤 선수가 다행히 경기장 안으로 다시 돌아왔고요. 샷각 2초 시간이 네. 없었네요. 공을 잘 뽑아냈습니다. 김낙현 우측에 정태빈 템포 조절을 하면서 탑 근처 하도현 선수와 충돌이 약간 있었던 김윤 선수인데 하도현 선수가 또 곧바로 가서 사과를 했고요. 네. 장태빈 드라이빙 문이죠. 원종훈 좋은 눈을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여기서 동료를 오히려 기다리네요. 권시현. 자, 지금 원종훈이 혼자 1번을 보고 있는데 가끔 1, 네. 2번이 저런 아 여기서 파울이군요. 자, 네. 두 개를 얻어내는 하도현. 페인트 쪽 안을 파고 들면서 하는 일단은 그 포스트 쪽에 볼이 들어와야 돼요. 네. 특히 하도현과 홍승규 능력 있는 선수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고려대학교 선수 교체죠. 장태빈이 빠지고 이재원이 들어왔습니다. 이재원 네. 선수도 신장은 조금 작습니다만 운동 능력이 굉장히 좋은 선수죠. 그렇습니다. 자, 두 개 중 하나를 우선 성공시키는 하도현. 하도현 선수가 지난 겨울에 감량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확실히 날씬해졌네요. 평균 리바운드가 지난 시즌에 10.6개를 했어요. 네. 포스트 쪽 안에서의 그 리바운드 장악 능력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낙현. 김윤이 건네주고 네, 더블 포스트를 이용하는데요. 여기서 무리가 있었습니다. 다시 공 넘어왔고요. 원종훈 빠른 속도로 오른쪽에 하도현이 있죠. 트랜지션에서는 양팀 모두 원활한 편이군요.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도 외곽 시도 돌아 나오네요.
아. 이런 것들이 들어가줘야 되는 바로 역습을 맞을 수 있는 거죠. 네, 이게 안 들어가면 한 점 못 넣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한 점 내주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 되는군요. 또 그 역습이 빠른 팀으로 또 고려대학이 굉장히 좋은 그런 플레이를 해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들어가지 네. 않네요. 지금 6개째인데 지금 당국대학은 외곽보다는 인사이드에서 많은 또 파울도 만들어낼 수 있는 과정이 있는데 네네. 네, 외곽에서의 그 공격을 집중하고 있네요. 자, 홍순규가 싸워주는데요. 아, 박준영이 네, 폼이 그렇죠. 굉장히 좋아요. 박준영 선수의 이제 장기라고 있어요. 네. 할 수 있는 그 포스트 플레이인데 일단 끌고 들어와서는 그 신장이 작지만 훅슛을 이용한 득점 박준영 선수의 장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런 포스트업도 보면은 그냥 피지컬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상대방 수비를 역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격이죠. 자, 돌면서 터닝 슛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만 푸싱 파울 선언. 그런 기량면에서 네. 이제 발전할 수 있는 학년이 3학년 즈음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네. 결국 작전 타임을 요청합니다. 고려대학교. 자, 고려대 일단 5점 차 앞서고 있는데 우선 당국대부터 저희가 좀 짚어볼까요? 지금 그 당국대학교 공격이 이제 외곽 위주로의 공격이에요. 네네. 네, 좋은 그런 하도현 선수를 이용하는 그런 공격 방법보다는 외곽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슛이 안 들어갈 때는 바로 역습이에요. 그런 걸 또 잘 고려대학교가 이용을 했고 네. 역시 고려대학에서는 박준 선수를 이용한 플레이를 잘 하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뭐 미들포스트 쪽에 이제 두 선수를 세워놓고 그 스크린을 이용한 그런 공격 방법을 해나가면서 박준 선수를 적절한 때 이용을 하는 그런 득점을 인사이드 안에서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곽에서 노릴 수 있는 김낙현과 전현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국대는 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고요. 전현우 선수가 한번 터지면 또 굉장히 좋은 그런 신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지난 그 평균적으로 볼 때에도 33%의 그 득점률, 21개를 넣어서 7개의 3점슛 능력이 있거든요. 네네. 지난 시즌에는 10개에서도 2개, 많은 경기 투입은 안 됐지만 이번 시즌에는 많은 그런 경기에 투입을 하면서 자신감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네, 좀 몰아넣는 스타일의 전현우 선수인데 오늘 경기 일단 석점 하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수 교체 없이 들어선 단국대학교고요. 고려대학교도 마찬가지군요. 계속해서 네. 백넘버 9번에 최성원 선수가 투입이 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고려대학은 네네. 그 김남편, 김윤, 최성원 네네. 4학년 선수들이 굉장히 그 학년이 올라가면서 좋은 플레이들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4학년의 책임감이 높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하도현 득점 만들어내면서 석점차 1쿼터 이제 절반 정도가 남았는데 물론 고려대학교의 작전 타임이었습니다만은 당국대도 좀 바뀌었네요. 네, 역습이죠. 홍순규 그대로 네, 걸렸어요. 네. 지금 앞선에서 지금 점프레스를 원투투 점프레스를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말렸어요. 아, 다시 한번 걸렸죠? 턴오버를 연속해서 내주는 고려대학교. 네. 수비로 지금 당국대학교가 고려대학을 압박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또 실책이 나올 뻔했어요. 그렇죠. 자, 빨리 넘어가죠. 지금 잠깐 흔들리고 있는 고려대학교. 네. 여기서 홍순규의 파울. 네, 일단은 그 자리를 홍순규 선수가 빨리 찾지를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자, 급하게 김낙현이 불러 모았고 지금 강병수 감독도 뭔가 주문을 하면서요. 네. 그와 동시에 지금 1학년 김진영을 투입을 하나요? 일단 사인은 간 것으로 보이는데. 작전 타임 이후에 지금 그 수비를 완전히 바꿔놨거든요. 그렇습니다. 단국대가 오히려 바꿨어요. 석종 감독이 허점을 고려대학에 한번 그 점프레스에서 수비반을 줬는데 네네. 성공을 했습니다. 자, 이제 경복고 출신의 김진영 선수가 또 들어왔는데 이 김진영 선수의 장기를 한번 볼 기회가 있겠군요. 네. 일단 전현우의 석점 무산됐고 원종훈이 원종훈이 아니군요. 권시현이 동료들을 기다려봤습니다. 다시 권시현. 네, 들어오겠죠. 일단은 그 신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안 들어갔네요. 네. 보통 저런 네. 상황에서 그렇죠. 전태영이나 권시현을 한번 찍고 들어가는 빅맨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두 선수 볼을 투입을 해줘야 돼요. 자, 홍순규가 네. 돌아 나왔고 움직임이 없었죠. 받아줄 선수가 항상 있어야 됩니다. 우측면 코너에서 직접 드라이브 네. 대각 돌파가 득점으로. 아, 지금 아주 멋진 그런 드라이빙 슛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권시현. 자, 이제 주장 김낙현이 조율하는 템포 자체를 좀 바꾸고자 하는 것 같은데요.
전현우 득점 인정 반칙. 보너스 원샷을 얻어냅니다. 자 지금 단국대가 역전을 만들어내는데 다시 한 점 차가 됐고요. 보너스 원샷이면 동점이 될 위기입니다. 뭐 네. 저희가 1, 2쿼터까지는 한 자릿수 점수 차는 크게 그렇죠. 의식하지 않잖아요. 마지막이 제일 중요한 거죠. 그렇습니다. 네, 1, 2쿼터는 이제 탐색전이 될 것 같고요. 초반 공방은 저희 관객과 시청자들을 위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보는 사람은 재밌잖아요. 네. 단국대학교가 팀파울이 3개, 네, 고려대학이 이제 2개. 그렇습니다. 네, 고려학이 조금 더 이제 3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네. 조금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수비 파울을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쓸 때는 좀 써줄 필요가 있는 게 파울인데요. 네, 걸렸어요. 자 김낙현의 가로채기에 이어서 네 들어와야죠. 여기서 외곽 다시 돌립니다. 김진영의 빠른 타이밍의 패스에 이어서 자 네. 점퍼가 들어가는군요. 전현우 득점. 전현우 선수가 놓치질 않았어. 네, 전현우의 연속 득점이죠. 12대 14.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홍순규. 일단 아, 하도현. 네, 하도현이 볼이 들어왔을 때는 많이 그 빈 공간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기 아, 3초예요. 여기서 3초 3세컨 바이올레이션에 걸리고 말았던. 네. 미드, 네, 미들에서 하든 선수가 있다가 하이로 올라가는 곳에서 볼을 잡았거든요. 네네. 네, 3초 발전이 걸렸어요. 자, 지금 가드진을 교체해주네요. 원종훈을 뺐고요. 10번에 윤원상이 투입됐습니다. 네, 윤원상 선수가 이제 1학년이죠. 네. 무령고등학교를 졸업을 했고요. 네, 동국대학교전에서 8득점을 올렸어요. 그렇습니다. 자, 김낙현 볼을 좀 오래 쥐고 있었다가요. 전현우가 탑에서 던진 슛. 네. 석점이 들어가네요. 네. 지금 그 아주 그 베이스라인을 끼고 돌아나오면서 톱으로 올라온 모습. 그렇습니다. 네, 아주 자신감 있는 그 3점 슛이에요. 석점 추가로 스코어 12대 17. 다시 코너에서 뱅크 석점 맞받아치네요. 이번에는 아, 권시현입니다. 신입생 김진영이 하도현을 앞에 두고 있는데요. 이건 무리가 있죠. 김윤 다시 탑에서. 전현우에 대한 의식을 조금 더 많이 한 것 같군요. 박준영에게 공간이 있었고 네. 들어갑니다. 타이밍을 맞출 수 없는 그런 그 박준 선수 꼭 그 모비스의 함준 선수를 보는 것 같은데요. 비슷한 스타일이군요. 네. 네. 오랫동안 또 현직에 네. 계셨고 지도자 생활도 오래 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좀 보이시나 봐요. 네. 지금 그 템포라든지 네네. 선수들의 움직임, 그 스텝 넣는 방법 예,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정확하게 그 좀 그 어떻게 보면 수비하는 선수가 좀 타이밍 잃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박정수에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군요. 자 이제 권시현이 볼을 쥐는 시간이 좀 많아지네요. 홍순규 돌려 올렸는데요. 자 지금. 좀 간단한 슛들이 들어가지 않으면서 다시 넉 점차 벌어져 있고 이걸 파울을 네, 오펜스군요. 네. 오펜스 파울. 지금 기다리고 있었어요. 전태영 선수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김영 선수가 신장을 이용했기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었고 그렇습니다. 네, 자리를 잘 잡은 전태영 선수가 오펜스 파울 유도를 잘 했습니다. 전태영 선수와 권시현 선수 정도면은 저 정도는 벌써 예상을 하고 자리를 잡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아 여기서 가로채기 김낙현 직접 돌파 득점으로 네. 이어집니다. 스텝이 좋아요. 그렇습니다. 21대 15 6점 차까지 자 리드를 다시 내줬기 때문에 집중력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는 단국대. 네. 지금 일단 볼을 튀우고 했으면 두 선수가 수비가 온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동료들이 좀 움직여줬어야 되는데요. 네, 지금 파울을 잘 끌었죠. 네 좋은 타이밍의 파울. 한국대학교에서는 홍순규와 하도현이 볼을 잡았어요. 항상 고려대학교에서는 이제 한 선수가 더 수비를 도와준다는 것을 알고 공격에서의 스페이스 공간을 좀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럴 때 공간이 생긴 선수에게 또 득점 기회가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두 선수가 수비로 왔을 때는 꼭 자리 비거든요. 아 여기서 측면에서 전현우인데요. 짧았습니다. 토스한 볼. 홍순규가 전방으로 네, 역습으로 빨리 넘어와야죠. 네, 빨리 올라갑니다. 윤원상이 건네준 볼 다시. 자 후방에서 지원이 있었고요. 찬스요. 이런 걸 넣어줘야 되는데요. 완벽하게 열렸습니다만. 네, 이런 것이 들어가야지만 그
쫓아갈 수 있는 그런 득점이 될 텐데요.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서혁점 씨도 아, 필드골에서 이 3포인트 성공률이 많이 떨어진 한국대학교. 일단 2쿼터에는 빨리 0점을 잡아야겠네요. 박준영 다시 한번 득점. 23대 15로 1쿼터가 마무리됐습니다. 자, 뭐 짧은 시간입니다만은 저희가 대화를 나눌 시간이 조금 더 생겼는데요. 네. 이 8점 차는 결국 단국대 공격에서의 문제로 저희가 설명을 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초반에 이제 시작하자마자 외곽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처음에 첫 득점이 나왔을 때는 그 이어갈 수가 있는데요. 네네. 이런 것이 이제 불발이 됐을 때 그 팀 플레이가 잘 안 되는데요. 단국대학교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도연과 홍승규를 이용하는 거예요. 일단 보르대학교에서도 하도연이 볼이 들어왔을 때는 항상 두 명의 선수가 더블팀 수비로 들어온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외곽에 있는 선수의 움직임을 잘 가져가야 되고 이렇게 됐을 때 골 밑에라 그 뭐 반대편의 45도 코나 이런 데서 슛찬스가 나요. 이런 것을 넣을 수 있는 그런 그 확률이 높거든요. 바로 이런 걸 잘 못 활약을 그런 플레이를 만들어내지 못했던 것이 고전한 수밖에 없던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이 1쿼터 마지막에 이제 윤원상 선수라든지 전태용 권시현에게 모습이 살짝 보였는데 네. 그 성공률이 떨어진다는 그렇습니다. 점. 네, 그것이 참 안타깝네요. 조금 더 보충하면 그 하도연 선수가 볼 잡았을 때는 그 옆에 그 좀 떨어져 있는 그런 공격 포지션을 잡아줘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 이게 모여 있는 그런 포지션이 되기 때문에 외곽에서의 찬스라든지 또 수비가 쉽게 그 하도연 선수나 홍승규 선수 쪽으로 가다 보니까 외곽에서 볼이 나와도 쉬운 그런 득점을 못 하고 있는 그런 플레이가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석승호 감독 잠깐 재미를 봤던 1쿼터 중반쯤의 그 수비 전략 마지막 네. 그 체력이 관건인 그런 그렇죠. 프레싱인데요. 일단 네. 원투투 존 프레스를 그 3분의 2 지점에서 올라와서 붙었는데 그것이 두 개가 다 성공을 했어요. 네네. 순간적인 그 수비의 변화를 고려대학이 조금 더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자, 일단은 단국대는 교체 선수가 없었고요. 고려대는 김진영 선수가 들어와 있다는 것 외에는 선발과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석승호 감독이 신입생인 윤원상을 원종훈 대신에 투입한 것 틀림없이 이유가 있을 텐데요. 네. 그 효과를 발휘하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필요해 보입니다. 2쿼터 시작합니다. 김낙현 탑에서의 전현우는 무서운데요. 오늘 에이. 들어가네요. 다시 한번 석점 고자라는 전현우. 고려대학의 전현우는 놔주면 안 되죠. 일단 고려대학이 공격이 되는 것은 공격의 포지션 넓게 포진을 하면서 공격을 유도를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포스트에서 박준영 선수가 움직일 수 있는 그 공간이 넓다는 거. 아, 그렇군요. 네, 그런 것이 잘 그 경기가 풀어지는 풀리는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어려운 각도에서 권시현이 석점 다시 넣어주고요. 네. 스코어 8점 차 유지됩니다. 권시현 선수가 지난 시즌 16.4득점을 얻은 선수예요. 아, 그렇군요. 박준영에게 공간을 너무 네. 많이 열어줬네요. 1대1 능력. 신장은 작지만 박준영 선수가 1대1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국대학교에서 박준영 선수의 그 대비가 좀 더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런 모습을 보면은 확실히 작년까지의 그 고려대와 모습과는 스타일이 완전히 달라졌군요. 달랐죠. 네. 외곽에서 던졌습니다만 짧았고요. 골을 건져낸 쪽은 고려대학교 김윤이 넘어옵니다. 슛이 단국대학교 슛이 안 들어가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슛을 던져야 돼요. 왜냐하면 홍승규와 하도연이 있기 때문에 믿고 던져야 됩니다. 그렇죠. 아, 이번에 김윤의 슛은 들어가지 않았고 빠른 속도로 넘어옵니다. 하도현이 보입니다만 홍승규까지 한번 기다려보나요? 네, 들어왔죠. 자, 하도현 돌아 올라갑니다. 바로 이런 네. 것이 하도현의 가장 쉬운 득점 패턴인데요. 그렇습니다. 단국대학교의 그 큰 옵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하도연 선수를 이용한 득점력 이런 것이 포스트에 몰렸을 때 외곽에서 찬스가 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자, 이번에 김낙현은 어떤 카드인가요? 본인이 직접 던집니다만 뱅크가 돌아 나왔고 골 밑에서 홍순규가 지키고 있었습니다. 측면 빠른 속도 권시현의 점퍼 좀 네. 쉬운 게 안 들어가네요. 그렇습니다. 네. 좀 더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언젠가는 이제 결정적인 그 슈팅 능력이 나올 수 있거든요. 샷클락 부족. 던져야 네, 돼요. 짧았나요? 네. 들어가네요. 권시현의 득점. 네.
어떻게 보면은 그 하도현과 홍승규가 안 풀릴 때는 권시현 선수의 외곽이 적절하게 필요하거든요. 네. 지난 시즌 36%의 그 3점 성공률을 갖고 있어요. 그렇군요. 확실히 권시현과 전태영의 득점력이 단국대의 성적을 좌우했던 경기가 많은 것 같은데요. 네. 오늘도 계속해서 살아날 필요가 있겠습니다. 템포 한번 잡아가면서 천천히 코트를 넘어옵니다. 그렇죠? 세트가 됐을 때는 정확하게 플레이가 나와줘야 돼요. 이렇게 지금 포스트에서 하이로 플레이가 돼야 되는데 완전히 그 1위 피켓롤 플레이도 지금 안 되고 있죠. 그렇죠. 원활하지가 못하네요. 네. 아 여기서 홍순규였고요. 네. 홍순규가 득점을 만들어내긴 네. 했습니다만 지금도 아주 그 공격이 매끄럽지는 못했어요. 네. 일단 홍순규 선수가 볼 잡았을 때 외곽의 움직임이 전혀 없었거든요. 저희가 2-on-2까지 바라지도 않는 거고 이제 1-on-1에서 픽플레이인데 네. 아 글쎄요. 아직 몸이 좀 덜 풀렸나요. 박준영에게 또 공간을 내줬군요. 네. 지금은 고려대학이 지금 잘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공격의 그 세팅이 잘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넓게 그 공격 포지션을 잡고 있기 때문에 박준 선수가 원활하게 지금 포스트에서 플레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은 뭐 4명 중에 1명 정도가 위치가 안 좋더라도 나머지 네. 4명 선수의 위치가 좋으면 수비가 쉬워질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그렇죠. 지금 고려대학에서는 박준 선수가 볼 잡았을 때 쉽게 1대1을 파고들면서 만약에 수비가 나오면 외곽에 빠지는 그런 플레이가 나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외곽에 전현우나 김낙현에게의 그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조금 더 당국대학교에서는 박준영 선수를 조금 더 도움 수비를 해줄 수 있는 네, 그렇게 해서 로테이션으로 수비의 변화를 가져가야지만 조금 더 수비가 강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데 그런 것이 박준영 선수의 일방적인 1대1 돌파라든지 쉬운 득점을 내줬기 때문에 한국대학교에서는 조금 더 수비의 보완을 좀 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타이밍의 작전 타임도 공격적인 부분도 물론 포함되겠습니다만 수비에 대한 조언이 조금 더 많아질 수도 있겠군요. 일단 수비가 우선이에요. 네. 수비가 잘 되고 상대방의 외곽 찬스가 어렵게 나왔을 때 안 들어간 슛이 바로 속공으로 나갈 수 있는 쉬운 득점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이런 것을 조금 더 빠른 그 로테이션 동작에서의 그 수비 변화가 압박을 준다면 어렵게 득점보다는 쉬운 득점으로 해서 경기를 원활하게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여러 번 언급하셨지만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그것이 이제 오컵의 면도날이란 말도 있는데 다양한 방법이 있겠습니다만은 쉬운 방법이 가장 빠르고 네. 확실하잖아요. 네. 다음에 이제 수비가 작전 타임 이후에 어떻게 변화할지 변화 네. 그게 나와줘야 돼요. 네. 상대방이 작전 타임을 쉽게 어떤 그 위기에서의 작전 타임인가 그런 거를 양쪽 벤치는 또 수싸움을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석승호 감독의 저는 작전 타이밍도 참 맛깔나게 요청하기로 유명하신 분인데 이번 작전 타임 요청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5초를 남기고 던졌습니다만 홍순규가 리바운드한 이후에 외곽에서 다시 한번 던지고 바로 들어갔는데요. 공이 흘렀는데 네. 전현우가 들고 나오는군요. 빠르게 흔들면서 자 지금 하이에서 박준영이 저러고 있다가 몰고 또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김윤 잘 건네줬군요. 하지만 하도현의 좋은 수비가 있었고 박준영 네. 페이드어웨이가 들어갑니다. 네, 박준영은 쉽게 해요. 참 하나의 옵션이 지나가면 두 번째 옵션이 나오는 그런 공격 스타일이군요. 네. 네. 득점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선수들이 빨리 파악을 해냅니다. 지금 고려대학에서는 박준영과 전전우예요.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홍순규 네. 이번에도 몸싸움 이겨내면서 득점까지 단국대학교의 큰 옵션이라 할 수 있어요. 홍순규와 네네. 하도연 지금도 림을 통과한 공에 손을 댔죠. 네, 네 파울을 하나 경고죠. 네, 경고를 네. 하나 받는군요. 네, 수비의 변화가 있어요. 네, 점프레스를 지금 작전 타임 이후에 쓰고 백코트에서는 지금 다시 라인을 지역 방어예요. 네, 그렇군요. 존 디펜스군요. 네. 네, 끌어냈어요. 네, 이런 게 바로 속공으로 나와야죠. 그렇습니다. 빠른 3명의 선수가 순식간에 코트를 넘어왔습니다. 완벽한 기회를 네. 득점까지 권시현의 득점. 네, 지역 방어. 1-2-2 점프레스에서 백코트에서는 이제 지역 방어. 3-2 지역 방어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전현우가 크게 대각으로. 자, 반대편 한번 봐도 좋겠죠. 네, 고대는 빨리 볼을 돌려줘야 됩니다. 일단 포스트에 볼이 한번 넣어줘야 될 필요가 있고. 그렇습니다. 샷클락 7초에서 던진 최성원의 슈팅 돌아나왔습니다. 홍순규의 리바운드가 계속해서 누적이 네. 되고 속공 뽑아봅니다만 스택이 나면 안 되죠. 그렇습니다. 보기는 잘 봤어요. 네. 잘 봤는데 지금 그 원정원 선수하고 사이에 유원성 선수 사이에 그 볼이 들어갔는데 그렇습니다. 보기는 잘 봤습니다. 자, 저런 각으로 속공을 뽑아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좋은 속공 플레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네. 지금 이 홍순기의 리바운드 기회가 한번 날아갔던 그런 순간이고요. 자, 공격 상황에서 홍순기의 리바운드 개수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모습은 참 보기 좋네요. 네. 리바운드 홍순기 선수의 그 리바운드가 평균 리바운드가 11.1개예요. 네. 하동 선수보다 하나를 더 많이 하는 선수인데. 아, 그렇군요. 네. 제공권 장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두 선수의 당국대학교가 유리합니다. 네. 일단 고려대학에서는 박준 선수가 있고요. 박준 선수 혼자 리바운드 하지만 고려대학에서는 전 선수 모든 선수가 리바운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그래도 포스트에서 박준 형이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번 작전 타임으로 고려대도 또 한 번 전환을 꿰야 할 것 같은데요. 스코어 넉 점 차입니다. 고려대학교가 약간은 따라잡히는 듯한 그런 양상에서의 작전 타임. 자, 배경환 코치와 강병수 감독이 팀 컬러에 대한 변모를 굉장히 또 잘 해냈다고 네. 많은 분들이 평가를 하고 계시고요. 지금 네. 그 고려대학에서는 당국대학교가 좀 프레스해서 지역방으로 가는 거에 조금 그 공격이 풀리지 않았거든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보완해서 공격에 대한 보완을 해서 좀 고려하게 나왔고요. 고려대학교 지금 선발 명단 정도라면은 패스 템포가 훨씬 더 빨라질 수도 그렇습니다. 있는 거잖아요. 3점슛 능력, 외곽 능력인 게 김윤, 저 전현우, 김낙현도 있고요. 최성호 선수도 외곽 능력인 선수예요. 아, 그렇군요. 자, 측면에서 어려운 각도 전현우인데요. 네. 오늘 전현우 정말 대단합니다. 네, 지난 성균관대학교와의 경기에서도 오른쪽 사이드에서 던진 슛이 아주 정확도가 높았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적중률이 높네요. 35-28 전현우의 석점에 네. 맞받아치는 하도현의 골밑슛. 패스가 하도현에게 들어가서 이제 쉽게 골밑슛을 이제 넣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좀 불안한 것은 이것이 안 들어갔을 때 외곽에 오펜스 리바운드 할 수 있는 선수들이 당국대학에서 없었어요. 그렇군요. 자, 박준영의 드라이브인 그렇죠. 깔끔하네요. 일단 포스트 쪽에 고려대학에서 볼을 넣어줘야 되고 네. 이런 것을 박준 선수가 잘 해결을 했고요. 당국대학교에서는 좀 더 그 포스트에 볼이 안 들어갈 수 있는 견제가 좀 필요합니다. 존 디펜스에서 저런 헐거워진 공간이 좀 생겼는데 저런 네. 부분은 하도현 선수와 홍순규 선수가 알아서 커버링을 해야 되는 걸까요? 그 다음에 또 윙에 있는 선수들이 도와줬다 나가는 그런 스텝백 그 수비가 필요하죠. 아, 그렇군요. 자, 하도현이 공을 던졌지만 파울 선언되지 않았고 그대로 샷클락 종료. 그리고 선수 교체가 이어집니다. 자, 어떤 선수를 빼나요? 자, 아직까지는 확인이 안 되는데 최성원 네, 선수를 빼주네요. 네, 나가고요. 장태빈 선수가 들어왔죠. 그렇습니다. 장태빈 선수가 다시 투입이 됐군요. 김낙현 건네주고 다시 빠른 템포. 참 고려대학교가 템포 조절을 잘하네요. 네. 네, 속도를 낼 때와 느리게 갈 때를 아는데 여기서 김낙현 네. 들어가지 않았고 일단 고려대학에서는 이제 서두를 필요가 없어요. 그렇군요. 네, 찬스예요. 측면 잘 봤습니다. 들어가네요. 아, 들어가네요. 네. 장태빈 선수가 아니죠. 윤원상 선수. 네, 윤원상 네. 선수죠. 네, 윤원상이 됐죠. 네. 자, 이렇게 되면은 가드진들의 활동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지금 좋은 프레스인데. 네. 지금은 이제 김윤 선수의 드라이빙 슛. 그렇습니다. 김윤의 득점으로 33-39. 네, 과감하게 들어왔어요. 경기가 조금씩 뜨거워지고 있는데 아까는 관중이 빈자리가 있었잖아요. 네. 지금 저희 뒤에 한번 보시면 빈자리가 하나도 없어요. 아, 그러네요. 네. 저희 하프타임 때 또 재미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다고 네. 하셨잖아요. 자, 일단 리바운드 이뤄졌고 다시 공격. 여기서 네, 대각 돌파. 그리고 올라갈 때 파울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소유권 홍순규가 가지고 있었는데 헬드볼이군요. 네. 당국대학교 볼이죠. 공격 이어가는 단국대. 3초가 남았어요. 그렇습니다. 샷클락 3초에서
네, 양쪽 팀이 팀 파울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군요. 자, 전광판에 한번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팀 파울이 없이 지금 1분 56초밖에 남지 않은 이 쿼터 6점 차 고려대학교가 네. 리드하고 있습니다. 네, 양쪽 팀이 수비에서 너무 소극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파워 관리입니다. 그렇군요. 석승호 감독이 수비할 때는 좀 터프함을 주문하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저는 기억을 하는데 네. 오늘은 그런 면모가 딱히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제 양쪽 팀이 작전 타임을 다 썼어요. 특히 이번 그 3초가 남았기 때문에 석승호 감독이 꼭 요걸 넣고 마무리하겠다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렇죠. 작전 타임을 아주 귀중할 때 하나 썼습니다. 그렇습니다. 맛깔난 타이밍을 한 번 더 보여줬네요. 네. 석승호 감독. 지금 타임이 아주 적절했다고 볼 수 있는 게 이 득점 3초가 남아있는 것을 그냥 보내면 안 되거든요. 네. 일단 타임을 해서 짧은 시간에 득점을 할 수 있는 그런 작전을 하나 성공을 시켜야지만 되고 그렇습니다. 아주 득점을 해줘야 될 때를 선수들이 알고 지금 그 일반적으로 그냥 바로 아웃오바운드에서 했을 때는 그냥 3초를 흘려보내서 그냥 공격권을 버릴 수 있는데 그럴 수도 있죠. 넣을 수 있는 네. 옵션을 하나 작전을 좀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그 역할이 글쎄 외곽에서 전태용 권시현에게 가느냐 아니면 하도영 홍순규에게 가느냐 네. 이런 차이인데요. 어떤 그 결정이 났는지 한번 재미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전히 그 구심점에는 윤원상 선수가 있는데 어느 방향으로 네. 골이 갈지요. 3초 이런 그 스페셜 플레이에서 득점이 나왔을 때는 굉장히 그 기분이 좋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원패스 원샷이 만약에 제대로 들어간다. 아 여기서 측면 시간이 부족했는데요. 짧았습니다. 네. 림에 닿지 않은 곡 샷클락 종료. 네, 지금은 윤원상 선수에게 슛찬스를 보는 옵션이었었는데 그렇군요. 네. 오히려 저런 부분은 고려대학교가 좀 예상하지 못했을 것 같기도 하네요. 다른 그 패스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실패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김윤 다시 건네주고 장태빈 탑 근처에서 호시탐탐 노려보는데 김윤의 석점 시도 들어가지 않았고요. 볼 지켜내는 박준영 서두르지 않습니다. 네, 잘 뺐죠. 김낙현 측면에 전현우가 있는데요. 보지 않고 직접 레이업을 시도했네요. 네. 자, 지금 우측에 전현우가 있었거든요. 네. 지금 좀 욕심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 생각은 좋았어요. 네네. 몸이 흐르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정확도가 좀 떨어졌는데 시도는 지금 김낙현 선수가 잘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평균 득점 자체가 팀 내에서 현재 가장 높기 때문에요. 권시현, 하도현. 네, 지금 밀집되어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참 네. 이런 부분에서 안타까운 플레이들이 연이어 나오네요. 김윤의 돌파를 그렇죠? 파울로 끊어냈던 권시현. 네, 이제 뒷파울이 하나예요. 아, 그리고 지금 하도현 선수가 볼 잡았을 때 그 고려대학교 수비가 그 페인트존 안에 다 몰려 있었어요. 아, 그랬네요. 네. 네, 이럴 때는 그, 다시 패스아웃해서 다시 받는 그런 공격 방법이 좋았을 텐데요. 그 인앤아웃이 원활할 때 상대방 수비진이 정말 크게 흔들릴 수 있잖아요. 네. 네. 다른 타이밍에 점퍼 들어가지 않았고 리바운드. 자, 동료끼리 약간 동선이 겹쳤는데요. 다시 넘어옵니다. 권시현. 이미 백코트 정비가 완료된 고려대학교. 네, 지금도 밀집돼 있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좀 더 그 넓게 포진을 할 필요가 있어요. 자, 하도현. 네, 이런 찬스요. 점퍼입니다. 이런 네. 것도 잘 넣죠, 홍순규 선수. 아, 그리고 여기서 파울인가요? 파울이 나왔네요. 네. 일단은 하도현 선수가 미들 포스트에 잡았을 때 홍순규 선수는 하이 포스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이 포스트와 미들 포스트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좋은 옵션인데 일단 그게 성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수기를 읽었을 때는 김낙현 선수의 파울로 선언한 것 같은데요. 아, 네. 장태빈 선수의 파울이 아닌가 생각이래요. 아, 그렇군요. 네. 자, 저 뭐 좀 불필요한 파울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샷클락 네. 7초. 이번에도 아, 접촉이 있었군요. 다시 한번 장태빈의 파울. 지금 당국대학교에서는 그 전반전을 쫓아가는 그런 그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넉 점 차밖에 되지 않고 남은 시간 22초에서 공격권. 현재 자유투를 준비하고 있는 권시현 선수가 보이는군요. 네. 석승호 감독이 또 뭔가 지시하는데 순간적인 프레스가 아마 나오지 않을까 그렇죠. 싶은데요. 지금은 팀 파울이 당국적인 하나밖에 없어요. 네네. 그만큼 압박을 줘서 함정을 판대든가 예, 이런 수비인데요. 결국 1, 2, 2 좀 프레스로 가겠죠.
그렇게 되면은 고려대학교는 빨리 뽑아내고 아 그나마 네. 들어가면서 그렇죠. 원투투 네. 점프레스죠. 자 일단 전방부터 압박을 시도하고 있는 단국대. 네 이것은 이제 빨리 앞선에서 돌아줘야지만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결국은 붙이지 않고 지역방어로 좀 하네요. 좋은 디펜스에서 남은 시간 6초 박준영이 네. 파울 얻어내는군요. 박준영 선수에게 볼이 투입에 대해서 지금 그 당국대 수비가 좀 더 좁혀야 되는데 네네. 넓은 상태예요. 일단은 파울을 잘 활용을 했습니다. 네, 전태영이 파울로 끊어냈고 여기서 선수 교체 다시 원종훈이 들어옵니다. 네, 원종 선수는 발이 빠르죠. 그렇죠. 네, 3학년이고요. 아 여기서 홍순규를 빼주네요. 네, 일단은 수비를 그 좀 더 빨리 돌리는 그런 석도 감독의 이제 수비 보완이에요. 그렇습니다. 아 여기서 볼 받아들었고 연결된 슈팅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하도윤의 리바운드 아직 시간이 없어요. 있죠. 던져봅니다만 턱없이 짧았군요. 39대 37 두 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아직 이 이야기는 끝나기까지 두 쿼터가 더 남아있군요. 저희는 잠시 후에 후반전 3쿼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현장에서 이어드리겠습니다. 단국대학교 천안 캠퍼스에서 펼쳐지고 있는 단국대와 고려대학교의 경기. 일단 전반은 39대 37, 두 점 차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정태균 해설위원께서는 아무래도 언급하시고 싶은 부분이 확실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리바운드 부분에서 단국대학교가 19개, 고려대학교 11개거든요. 네네. 공격 리바운드를 6개나 잡은 그 단국대학교가 네. 리바운드를 확실하게 활용을 하지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기도 한데 특히나 공격 상황에서 단국대가 아쉬웠던 부분이 있잖아요. 네. 네, 그 부분도 좀 짚어주시면요. 성공률이 42%, 네네. 반면에 고려대학이 55%거든요. 야투 성공률이 이제 떨어졌던 것이 조금 보존하는 그런 모습이죠. 홍순규와 하도현을 위치를 시켜놓고 외곽에서의 움직임이 좀 부족하다는 부분도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네. 네. 그런 부분이 좀 개선이 됐을지는 저희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이제 3쿼터가 이제 제일 중요한 그런 쿼터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원종훈이 아니라 이제 윤원상이 먼저 들어와 있었고 하도현으로 마무리되는 득점 네, 루트. 지금 보게 되면은 이제 하도현 선수에게 볼이 투입했을 때 공간이 많이 비어 있죠. 네. 네, 이렇게 움직임을 잘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것을 그 나머지 네 명의 선수가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습니다. 김나현 여기서 터치아웃. 네, 지금서부터 이제 주도권 싸움이 되겠는데요. 네네. 일단 실책이 나와야 되면 안 되고요. 또 리바운드 싸움에서 지면 안 되고. 그렇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해결이 돼야지만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는 그래서 여기서 턴오버예요. 네. 이런 걸 줄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순간 네. 단국대에게 공이 향했고요. 홍순규. 바로 찬스가 날 뻔했어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침착하게 지공으로 전환하고 있는 단국대. 네. 지금도 비어 있죠. 이렇게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는 네, 지금도 오펜스 리바운드를 지금 만들어 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던지고 보통 들어가는 게 습관처럼 붙어 있는 네. 선수들일 텐데요. 열이면 열 개 다 들어간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되죠. 네, 박준영 같은 경우에 지금 박준영이 던질 때 기균이 네. 뒤에서 그렇죠. 뛰어 들어와 주고 있잖아요. 네. 네. 근데 항상 세컨 리바운더가 이제 공격에서는 필요한데요. 그렇습니다. 작은 신장이 작은 선수도 충분히 공격 리바운드를 잡아낼 수 있는 것이 비어있는 상황에서 리바운더거든요. 그렇습니다. 저런 상황에서 공간만 잘 본다면 그렇죠. 뭐 김낙현이나 윤원상 같이 작은 선수도 다 잡아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네. 작은 선수들도 충분히 리바운드 부분에서 상위 랭킹에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것이 됩니다. 자, 지금 고려대학교 김윤을 빼고 박정현을 투입했어요. 네. 오랜만에 또 박정현 선수가 나왔는데 지난번에 성균관대학교전에서도 한 5분 정도 뛰었는데요. 그렇군요. 박정현 선수가 약간의 부상이 있으면서 출장 시간이 좀 적은 편입니다만 빅맨 싸움에서 하도현과 홍순규라면 정말 좋은 연습장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일단 몸이 좋아졌는데 좀 지금 하도현 선수를 상대로 해서 박정현 선수가 밀리지는 않을 거예요. 네. 자, 이렇게 되면은 박준영이 조금 여유가 있어지네요. 여유가 생기죠. 네. 하도현이 외곽으로 좀 돌았고요. 이제 들어갔습니다. 타이밍 또 놓쳤어요. 네. 자, 흔듭니다. 전태영 장기가 있는 선수인데 네. 지금도 확실하게 스크린에 걸리지 않고 네, 외곽에서 슛찬스가 났을 때 이것을 이제 넣어주면은 제 게임을 쉽게 풀어나가는데요. 그렇습니다. 물론 슈터의 역할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제대로 안 걸린 스크린은 걸지만 못하다는 말씀을 현장에서 그렇죠. 많이 하시잖아요. 네. 네. 아, 여기서 박준영이 가지 않네요. 잘 챙겨냈습니다. 빠른 속도로 전환. 뽑아줘야죠. 전태영. 윤원상 다시 건네봤습니다. 빠른 타이밍에 점퍼가 들어가네요. 이제는 들어갔죠. 기분 좋은 석점퍼. 42대 네. 41 역전이 됐습니다. 네, 또 걸렸어요. 아, 여기서 이런 턴오버가 나오면 안 된다는 주문을 네. 저희가 불과 한 2분 전에 했거든요. 그렇죠. 네, 주도권 싸움에서 고려대학교가 살짝 밀리는 모습이 나오자마자 벤치에서 작전 타임 요청이 네, 들어옵니다. 그렇습니다. 박정현 선수가 들어오면서 스피드 면에서 고려대학이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트랜지션에서 약간의 불안한 모습이 보이자마자 그 노출된 점, 존 프레스 지금 전방부터 빠른 속도로 좀 끊어줬어요. 그렇습니다. 네. 일단 3쿼터 들어오면서 단국대학교의 수비는 계속해서 지역방어예요. 그렇군요. 자, 일단은 박정현이 투입된 직후에 역전이 됐고요. 44대 41이 됐습니다. 박준영이 조금 여유로워진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그렇다고 저 가드진까지 모두 커버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박준 선수의 그 득점력은 뭐 평균 득점 이상 자기가 갖고 있는 득점을 그 해주고는 있는데 그렇습니다. 지난 시즌이 이제 박준 선수가 9.7 득점을 해서 경기에 네네. 그 선배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경기는 투입을 안 됐지만 꾸준히 그렇죠? 예, 투입이 됐거든요. 네네. 이번 시즌 들어와서 평균 득점이 27.7 득점이에요. 아 정말 네. 대단한 선수가 벤치에서 조금 아깝게 앉아 있었군요. 네. 그만큼 또 박준 선수가 또 노력을 했고. 그렇다면 고려대학에서의 득점원은 박준영과 김낙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전윤 선수가 최근 그 외곽이 슛이 정확도가 이제 살아났고요. 네네. 그렇지만 지금의 그 포지션에서 박준영 선수가 들어오면서 조금 스피드 면에서는 좀 떨어질 거라고 보고. 그렇군요. 그런 면에서 작년에 졸업한 그 세 선수가요. 최성모, 이종현, 강상재 이 세 선수가 정말 대단한 선수였네요. 그렇죠. 네. 외곽에서 또 정의원 선수까지 아, 그렇죠. 있었기 때문에. 네네. 자 일단은 최성원이 볼을 돌립니다. 측면에서 조금 힘들지 네. 않나 싶었는데 오늘 전현우의 손끝이 정말 날카롭군요. 전현우 선수가 정확해요. 지난 시즌보다는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전반만 봤을 때도 석점 성공률이 67%거든요. 이렇게 되면 7개 던져서 5개 들어갔습니다. 현재까지. 네. 아, 맞받아칩니다. 홍순규. 두 선수가 무섭다는 게 그거거든요. 미들 포스트 쪽에서는 하도연, 하이 포스트 쪽에서는 홍순규. 그렇습니다. 정확도가 있기 때문에. 대비를 고려대학교에서는 해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박정현을 투입한 것도 있을 텐데요. 네. 자 스크린 걸리지 못했고 박정현에게 공이 갔습니다만 파울이군요. 네, 지금 하도연의 파울이죠. 그렇죠. 단국대 첫 번째 파울. 3쿼터가 네. 오히려 시간이 더 빨리 흐르는 것 같은데요. 초반 전개가 좀 빠른 것 네, 같습니다. 빠르게 가죠? 네. 박정현 선수가 조금 그 체력이 예, 좀 많이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렇군요. 겨우내 이제 부상 때문에 출장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잖아요. 네. 네. 지난번 그 고려대학교의 그 LA 전지훈 해외 전지훈련에서도 박정현 선수가 가지를 못했어요. 아 그렇군요. 네. 네. 저럴 때 뭐 가장 안타까운 건 본인이죠. 네. 그렇죠. 짧은 출장 시간입니다만 본인의 감각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박정현입니다. 다시 동점이 된 46대 46. 네, 빠른 패스 전환 좋았고요. 윤원상의 네. 석점이 들어가네요. 윤원상 선수를 또 1학년이지만 네네. 맡아줘야 됩니다. 이 선수도 터지기 시작하면 또 무섭거든요. 그렇습니다. 김낙현 타이밍을 한번 노려보면서 이번에는 박준영이군요. 티빈이 좀 길었어요. 네. 윤원상 빠른 속도로 코트 전환. 권시현이 전태영에게. 아 여기서 터치아웃이군요. 전체적인 속도면에서 확실히 좀 떨어진 것 같군요. 고려대학교. 네. 네. 하지만 이 최성원 선수가 또 투입된 이유도 그것 중에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박정현이 커버하지 못하는 공간까지 이제 많이 움직여줘야 될 텐데요. 네. 최성원 선수는 리딩 가드 역할을 잘 해주고 있고요. 그렇군요. 자 휘슬 그리고 파울이군요. 최성원의 파울. 네. 이렇게 되면 고려대학이 팀 파울이 이제 3개째가 되고요. 그렇습니다. 전태영 선수랑 권시현 선수도 학년이 올라갈수록 몸이 더 단단해지고 군살이 많이 빠진다는 느낌이랄까요? 네. 네. 지금 뭐 스피드가 많이 이제 살아났어요. 그렇습니다. 지난 시즌보다도. 네. 하도현이 건네주고 탑에서 빠른 속도로 방향 전환 이후에 던진 슛 들어가지 않습니다. 몸싸움. 자 여기서 판정은요. 아 네. 공격권 고려대학교가 이어갑니다. 석승우 감독의 씁쓸한 표정이 보이는군요. 하도현 선수가 네. 몸을 날려봤는데요. 1, 2쿼터에서도 네. 당국대학교의 리바운드 수는 좋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거를 이제 잘 살리지 못했던 것이 이제 아쉬운데 지금 리바운드를 좀 잘 잡아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먼 거리 윤원상이 던져봤고요. 그렇죠. 자 믿을 수 있는 4학년 두 명이 있기 때문에 던졌던 건데 여기서 뽑아냈고 샷클락 10초 여유가 있었습니다만 돌아나오네요. 박정현의 리바운드. 저 피지컬은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최성원의 빠른 돌파 리버스 레이업 시도 이후에 패스가 네. 올라갈 때 파울입니다. 네, 지금 이제 전태국 선수가 밑에서 훑었는데 그렇습니다. 네, 이것이 이제 아까 이제 파울이 지적이 됐죠. 네,
자, 이렇게 되면은 박정현이 파울을 얻어냈군요. 네. 일단 리바운드 싸움. 특히 리바운드 잡았을 때 작은 선수들은 그걸 밑에서 스틸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네. 자, 지금 고려대학교 벤치에서는 조금 전 판정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걸까요? 가끔씩 선수들의 집중력 유도를 위해서 저렇게 레프리에게 어필을 하는 지도자들도 있습니다만. 네. 박정현이 얻어낸 자유투를 시도합니다. 당국대 홍관중들의 목소리가 커지네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박정현 선수가 두 번째 경기거든요. 네. 득점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지난 시즌에는 평균 득점이 9.9 득점. 신입생 치고는 나쁘지 않은 성적이었는데요.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자유투예요. 자유투 두 개가 네. 모두 들어가지 않네요. 자유투가 48.8%. 지난 시즌 많은 경기에 투입은 안 됐지만 1학년 선수 중에는 좀 많이 뛰었거든요. 그렇죠. 압이었어요. 여기서 하도연의 골미슈 네. 그대로 득점으로 이어집니다. 5점 차 51대 46. 네. 반대의 장점은 이제 하도연과 홍순규죠. 네. 여기 이제 외곽에서 권시현이 터지고 이렇게 됐을 때 힘이 발휘되는데요. 박준영의 페이더웨이 들어가지 않았고 윤원상 말씀하셨던 그 두 선수가 지금 천천히 코트를 넘어왔고요. 네. 1쿼터 전반전에 했던 그런 수비가 고려대학에서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네요. 네. 네. 아, 외곽에서 윤원상인데요. 아, 윤원상의 석점이 살아났네요. 네, 맡아줘야 된다고 했죠. 윤원상 선수가 터지면은 무서워요. 자, 지금 이렇게 되면 다섯 개 던져서 세 개 성공한 그렇습니다. 윤원상이에요. 지난번 그 동국대학교전에서도 여섯 개 던져서 두 개. 여섯 개 던졌다는 것은 자신이 있기 때문에 던진 거거든요. 그렇군요. 지금 던지는 거리 자체도 네. 라인보다 한 발짝 뒤에서 던지는 그렇죠. 그런 모습이 많았는데. 무령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지금 1학년인데. 네네. 이렇게 이제 자신감이 붙게 되면은 일단은 홍순규와 하도연이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던져줘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다. 들어가도 네. 언젠간 이제 좋은 찬스가 나거든요. 무령고 시절 윤원상 선수가 또 생각이 나는데 뭐 팀의 에이스이자 주축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자, 지금 작전 타임 요청이 고려대학교만 두 개째. 박정현 선수가 뭔가 코멘트를 좀 집중해서 듣는 것 같은데요. 네. 일단 그 당국대학교에서는 박정현 선수가 조금 예전 작년 같지는 않기 때문에 네네. 몸의 움직임이 둔해졌거든요. 그렇군요. 이런 것을 홍순규나 하도연이 스피드로 이용한다면 페인트존을 좀 더 장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박준영의 어깨가 가벼워질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네. 오히려 다른 그림이 나오고 있었고요. 수비에서는 네. 그렇습니다. 공격에서는 네네. 위력을 좀 발휘할 수 있겠어요. 그렇군요. 네. 박준영과 박정현 네네. 두 선수가 조금 더 하이와 미들 포스트에서의 움직임을 가져가면 되는데 이런 것을 이제 부담을 박준영 선수의 부담을 좀 적게 해줄 수가 있었어요. 네네. 수비에서의 문제가 있었고 그렇군요. 네, 지금 박정현 선수는 들어갔고요. 아, 박정현 선수가 교체되어 나갔군요. 네. 네. 김윤 선수가 들어왔어요. 김윤 선수가 그 자리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전현우를 던지게 놔두면 안 되죠. 그렇죠. 아, 여기서 가로채기 성공하는 전태영. 빠른 속도로 권시현입니다. 네. 득점까지. 자, 저 두 선수의 이 빠른 속공 조합도 오랜만에 보네요. 네. 네. 지금 그 고려대학에서는 많이 그 움직임을 가져가줘야 돼요. 네. 김낙현의 패스 그리고 전현우인데요. 이번엔 들어가지 않았고요. 박준영 리바운드한 이후에 포스트 싸움에서 파울이군요. 네. 하도현의 파울인가요? 네, 두 개죠. 두 개째 아, 파울이죠. 그렇군요. 네. 다시 한번 선수 교체를 준비하는 고려대학교 벤치 선수 한 명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최성원을 네, 빼주네요. 최성원을 빼주고 자 네, 지금은 장태빈이 들어와요. 아 그렇군요. 자 이번엔 박준영에게 자유투 기회가 왔습니다. 박준영 선수는 자유투 성공률이 지금 11개 던져서 7개를 63.6%예요. 그렇군요. 지난 시즌에 자유투 성공률이 조금 낮죠. 두 개 중에 하나 이상의 성공률을 가지고 네, 있는데 지난 시즌에도 63.6% 그렇군요. 네, 22개를 던져서 14개를 성공을 했습니다. 송도고 선수들이 원래 또 자유투 네. 잘 넣잖아요. 그런데 네, 센터 포지션에 있는 선수들이 조금 그 자유투 성공률이 낮은 경향이 그렇죠. 있죠. 네. 네, 특히
지난 시즌, 그 지지난 시즌에도 보게 되면 자유투 성공률이 전체적으로 볼 때 대학리그에서 평균 자유투 성공이 많이 떨어졌어요. 아, 그렇군요. 네, 거의 한 75%에서 85% 정도. 네네. 이런 그래도 그것도 낮다고 생각하는데. 아, 그렇군요. 그 이상을 올려줘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자유투 성공률이 많이 떨어집니다. 항상 지도자분들이 생각하시는 건 그 이후 프로에 진출했을 때를 걱정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런 면에서 이종현, 강상재 그리고 최준용이 네. 세 명의 빅플레이어들 어떻게 적응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최준용 선수는 잘 하고 있죠. 그렇죠. SK에서 좀 잘 좋은 플레이를 해주고 이제 있고요. 이제 주축 선수로 그렇습니다. 손가락에 꼽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강상재 네. 선수도 전자전에서 잘 하고 있고요. 네네. 또 이종현 선수도 이제 부상에서 이제 극복을 해서 팀에서 아주 그 포스트의 중심적인 역할을 좀 잘 해주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 세대가 제가 친한 선수들이 참 많았는데요. 네. 아, 프로 가더니 또 마음가짐이 달라졌더라고요. 네. 이제는 그 아마추어가 아니라 이제 프로이기 때문에 네네. 뭔가를 또 잘해야 되고 제일 그 프로라고 하면 이제 부상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런 부분에서 더, 네, 자신감을 더 가져야 되고요. 네, 현재 대학리그 아직은 초반입니다만 지금 이 경기장 안에 있는 4학년 선수들 정말 한 경기 한 경기를 소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홍순규 건네주고 윤원상 돌아 나오면서 던졌는데 저 각도에서 좋았는데요. 네. 강호현의 득점이 정말 책. 그렇죠. 윤원상 선수가 이렇게 하는 것이 포스트 두 선수 리바운드를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특히나 윤원상이 던지고 난 이후에 페인트존 안에서 하도현의 움직임이 그렇죠. 굉장히 좋더군요. 특히 이제 1학년이기 네. 때문에 하도현 선수라든 홍순규 선수가 슛을 던져라. 내가 리바운드를 잘 해줄 테니까 자신 있게 던져라 했을 때 이런 리바운드를 잡아내서 또 파울까지 얻어내서 했을 때 굉장히 더 자신감을 갖고 플레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 고교 시절이랑 지금은 다르거든요. 네. 관중만 봐도요. 그렇죠. 오늘 1,000명이 아니라 거의 한 2,000명 가까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예상했던 분들보다 많은 분들이 경기장에 찾아와 계신데요. 네. 지금 저희 중계석 뒤편의 모습입니다. 앉을 자리가 없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군요. 아마 단국대 홈 팬들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그렇죠. 고려대학교 원정 응원을 오신 분도 있는 것 같더군요. 네, 호대의 그 서포터즈 응원단도 있고요. 그렇죠. 네. 순수 OB들이 졸업한 OB들이 응원을 해주는 고려대학교 서포터즈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열성적인 그 응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샷클락 4초에서 라인 벗어났나요? 그렇군요. 권시현 압박을 이겨내지 못하고 공을 넘겨주고 맙니다만 어느새 스코어 58대 48 네, 10점 차고요. 네, 1-2-2죠. 1-2-2 점프레스 가운데의 볼이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박준영 네, 지금도 걸릴 뻔했어요. 김낙현이 이 볼을 쥐고 있는데요. 김윤 거쳐서 신입생 김진영 탑으로 네. 여기서 위기가 있었고요. 지금은 열렸습니다. 장태빈의 슛 들어가지 않습니다. 윤원상 전방 네, 봐야죠. 이런 것들이 이제 속공으로 바로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침착하게 지금 하프라인 바이올레이션이에요. 네. 홍순규의 발이 완벽하게 지금 넘어오지 않았다는 네. 판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전현우가 다시 들어오는데요. 장태빈을 빼주고 있는 고려대학교. 참 저런 부분에서 저희가 네. 작년부터 또 바뀐 게 이제 트래블링에서 굉장히 엄격해졌잖아요. 그렇죠. 아마추어부터요. 네. 선수들이 이제 프로 가기 전에 빨리빨리 좀 적응을 네.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피바 룰에서도 이제 트래블링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적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수들이 그런 거를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여기서 석점이 또 들어가네요. 전현우 네, 대단합니다. 아마 이분들이 고려대학교 네, 오비분들이 아닌가 네. 싶은데요. 네. 전현우의 석점이 나오자마자 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7점 차. 결국에는 그런 개정 수정들이 규정의 개정들이 국제적인 저의 경쟁력을 위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여기서 전태영 약간 밀렸는데요. 하도현이 또 있네요. 행운의 볼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하도현의 손으로 흘렀고요. 김윤 측면에서 반대편 잘 봤습니다. 김진영 다시 탑으로 김낙현 3-2 좀 해서는 이게 앞선 세 명의 움직임이 잘 갖춰지면 위력적인 그런 수비가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일단 앞선에서 그 움직임을 잘 가져가서 실책을 유도하고 뒷선에 있는 선수들이 그 하도현과 홍순규인데요. 이 선수들이 포인트 축만 잘 만들어준다면 굉장히 그 압박을 줄 수 있는 그런 수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드리는 중에 이제 선수 교체가 있었는데요. 고려대학교는 김윤이 빠지고 박정현이 들어왔고요. 자, 김윤 선수가 아닌가요? 네. 일단 박정현 선수가 교체됐고. 네, 지금은 이제 원종훈 선수가 이제 들어왔어요. 그렇습니다. 단국대는 또 원종훈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네, 전태영 선수가 나갔어요. 전태영이 조금 전 파울로 끊어낸 채로 고려대학교가 공격 이어가는데 양팀 모두 팀 파울 4개라는 걸 잊으면 안 되겠어요. 김낙현의 리바운드. 김윤. 네, 볼 들어와야죠. 그렇죠. 여기서 박준영 중앙점을 한번 찍고 포스트에서 직접 올라가는데요. 아, 리바운드 홍순규가 이겨냅니다. 자, 원종훈이 들어왔기 때문에 윤원상이 조금 분담을 할 필요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원종훈 선수가 이제 톱을 쓰고요. 윤원상 선수가 슈팅 가드를 볼 수 있어요. 그렇군요. 아, 여기서 뱅크를 시도해 봤는데 들어가지 않았고요. 야기수 있을? 네, 파울이네요. 파울이군요. 네. 이렇게 되면 팀 파울 다섯 개가 채워졌어요. 네, 지금은 박준 선수 파울 하나, 개인 파울 하나고요. 그렇습니다. 자, 53초가 남은 3쿼터, 9점 차에서 고려대학교 팀 파울 다섯 개를 모두 채웠고요. 원종훈에게 자유투 기회가 왔습니다. 네, 원종훈 선수는 자유투 성공률이 지금 보게 되면은 45.8%. 자유투 성공률이 지난 시즌 너무 낮네요. 그렇습니다. 45개를 던져서 15개를 넣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제 그렇죠. 앞자리가 8자여야 된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그 동국대학교전에서는 4개를 던져서 3개를 성공했어요. 네. 지난 시즌보다는 좋아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윤, 다시 측면으로 김낙현. 계속해서 원투트 점프레스를 서서 백코트 스리트. 전현우가 이번엔 직접 돌파를 선택했는데 아, 박정현과 약간 엉켰는데 마무리는 또 박정현이 합니다. 자, 박정현이 이렇게 되면 이번 시즌 첫 득점이 되네요. 그렇죠. 네, 네. 첫 득점이 됐네요. 아, 높이가 있으니까요. 원정훈. 다시 한번 홍순규에게. 홍순규의 점퍼 들어가네요. 아, 백보드를 맞고 들어가네요. 그렇습니다. 네, 홍순규 선수는 이제 톱보다는 그 45도가 정확하거든요. 네. 네. 김낙현이 지금 리딩을 오랜 시간 하는데 아, 여기서 이런 상황이 나오네요. 네. 지금 김윤 선수와 사인이 좀 맞지 않았나요? 네, 치고 들어가면서 생각이 좀 많았어요. 그렇군요. 네, 이렇게 이제 김낙현 선수가 이제 들어가면서 일단은 저 박정현 선수하고 박준영 선수를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그렇죠. 네. 참 그런 면에서 그 1번 선수가 볼을 오래 쥐고 있는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아, 여기서 3쿼터 종료가 됐군요. 마지막 득점 찬스 부산되면서 10점 차 63-53 10점 차로 지금 단국대가 리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4쿼터를 남겨놓고 있는데요. 석승호 감독의 모습이 우선 보이는군요. 단국대 네. 혹시 앞서 나갈 수 있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수비를 그 3쿼터 들어오면서 변화를 주진 않았어요. 원투트 점프레스에서 스리트 지역방어. 네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3쿼터 내내 썼는데 이것이 성공을 했다고 할 수 있고 일단 수비보다는 공격에서의 그 득점이 살아나고 홍승기와 하도연의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득점이 나왔죠. 그렇습니다. 네, 이런 것으로 해서 수비에서의 성공, 그 공격에서의 또 활로를 뚫으면서 지금 10점 차의 그 점수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려대학교는 어느 순간 3쿼터 초반이죠. 약간 그 어긋난 듯한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지금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보이시나요? 일단은 그 확실하게 페인트 존 안에서의 그 움직임. 박준 선수가 이제 득점력은 높지만 조금 그 박정현 선수가 들어오면서 조금 그 서로의 그 콤비네이션이 잘 안 맞았던 그렇죠? 거. 그러다 네. 보니까 외곽에서 말끔하게 해줄 수 있는 부분. 김낙현 선수의 장기라고 할 수 있는 외곽에서의 득점도 있지만 인사이드를 파고 들어가면서 득점 또 외곽으로 빼주는 득점 이런 것들이 김낙현 선수의 장점인데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전현우 선수가 잘 받아먹고 득점을 만들어냈어요. 근데 다른 선수의 득점이 나오지 않고 상대방 수비에 야투 성공이 떨어진 것이 네네. 조금 그 리드를 해나갈 수 없는 그런 득점력을 보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 스코어보드 상으로 보시겠지만 3쿼터에 이제 주도권을 어느 정도 가져왔다는 생각이 드는 단국대입니다만 이 남은 4쿼터 10분 안에 어떤 일이든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3쿼터의 주도권 싸움, 이제 4쿼터에서 관리 싸움이 되면서
단국대학교는 계속해서 이 득점을 이어가야 될 거고요. 네네. 고려대학에서는 이제 그 좁혀가면서 역전을 시켜야 될 그 시간이 됐는데 결국은 마지막까지 알 수 없는 것이 또 농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런 재미로 보는 거죠. 네. 네. 전태영, 홍순규가 외곽 탑 근처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박정현도 많이 끌려 나와 있는데요. 박준영과 하도현이 여전히 매치업이 되어 있고 외곽에서 볼 돌립니다. 빠른 타이밍, 측면에 직접 돌파까지. 네, 여기서 파울을 만들었죠. 파울이군요. 권시현의 돌파 그리고 파울로 이어졌습니다. 네. 김낙현의 파울. 당국대학교는 3쿼터에서 공격의 그 스페이스 이런 것을 잘 만들었기 때문에 네네. 하도현과 홍승규의 움직임이 좋아서 득점이 났다고 할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전태영, 자 지금 미스매치가 잘 들어왔어요. 것 같은데요. 아 네. 여기서 볼을 궤적을 놓쳤습니다. 다시 공 넘어왔고요. 김낙현입니다. 고려대학교의 지금 공격 제일 중요한 공격이 됩니다. 여기서 득점을 해야지만 그 쫓아갈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전현우가 파울 얻어내는군요. 홍순규의 파울. 관리가 잘 되려면 파울도 적절할 때 써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특히나 4쿼터의 이 팀 파울의 중요성은 저희가 뭐 몇 번을 강조해도 중요하지 네. 않잖아요. 그렇죠. 네. 박준영 이겨내면서 네. 골미슛 득점까지. 네, 박준영 선수가 이제 훅슛이 장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제 공격에 자신감이 있는 그런 자기만의 경기가 되겠죠. 신장이 어느 정도 있는 선수가 가진 저 훅슛이라는 게 강력한 무기잖아요. 네. 네. 권시현. 전태영을 보네요. 아, 네. 윤원상이었군요. 윤원상의 반대편 뱅크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낙현의 리바운드. 일단은 이제 고려대학교에서 이제 득점을 했고 네네. 쫓아갈 수 있는 그런 요번에 그 공격 되겠죠. 그렇습니다. 중요한 기회. 전현우 탑 근처. 다시 측면 김윤입니다. 골 투입이 연결됐고 박준영 올라갑니다만 박정현이 이럴 때 도움이 돼야 되는데요. 네, 이게 안 됐네요. 네. 일단은 그 공격 포지션이 좋았어요. 하이 포스트의 박준영. 미들 포스트 아주 로 쪽에 박정현. 그렇죠. 박정현 선수죠. 네. 네. 자, 직접 던졌는데요. 아, 이 각도는 오늘 성공률이 높아요. 윤원상. 여섯 개째. 네, 나와줘야 돼요. 네. 나와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공간을 막, 너무 많이 네. 줬거든요. 네, 그런 것을 잊어먹고 경기를 하게 돼요. 오늘 어떤 선수의 축감이 좋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네. 자 김낙현이 일단 좋은 돌파 자신의 장기를 살리면서 다시 두 점 추가합니다. 확실히 그 공간을 보는 눈이 굉장히 좋은 선수인 그렇죠. 것 같아요. 김낙현. 만약에 수비가 나오면 외곽으로 볼을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윤원상, 석점 씨도 뒤로 넘어가는군요. 네. 반대편 네. 네, 돌아 나오는 슛보다는 이제 스탠드에서 올라가는 네, 수비가 많이 떨어졌을 때 올라가는 슛이 아주 윤원상 선수는 아주 정확해요.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1-2-2 좀 프레스 쓰면서 들어오죠. 자 김낙현의 해결법이 무엇인지를 이제 동료들도 머릿속에 좀 넣고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네. 아 여기서 석점 인정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4쿼터의 사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군요. 네, 김낙현 선수가 성균관대학과의 경기에서도 4쿼터의 결정적인 3점슛 두 방울로 해서 성균관대학의 그 추격을 따돌렸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스크린 제대로 걸렸습니다만 전태영이 슛을 던지지 못했고요. 하도현 샷클락 7초. 네, 던집니다. 굉장히 낮은 각도 빠르게 네. 뿌려봤지만 들어가지 않았고요. 이것은 이제 무리라고 할 수 있어요. 네네. 시간을 다 소비하면서 보다는 팀 플레이를 해줘야 되거든요. 저럴 때 이제 받아줄 선수가 필요한데 네. 오히려 전현우가 석점을 꽂아넣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려대학교가 저력이 있어요. 그동안 그 대학리그 3연패를 했었고 또 그런 것을 이제 선배들에서 후배들까지 이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점수가 차이가 나더라도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경기 운영을 잘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10점에서 지금 3점짜까지 이제 좁혔습니다. 네, 어느새 석점 차가 됐고요. 작년에는 아쉽게 연세대학교에게 타이틀을 내줬습니다만 그 전까지 3년 연속을 대단한 기록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뭐 정규리그에 세 번의 고려대학의 우승이 있는 거고요. 네네. 지난해는 연세대학의 챔피언전에서 챔피언전에서 불렀었지만 네. 네. 그만큼 이제 저력이 있는 팀이고
당국대학교는 이번 그 대학리그에 그 기대하는 그런 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시즌 정말 큰 기대가 되는 팀이고요. 네. 특히나 이 고려대학교 같은 우리가 명문 팀이고 강자다라고 인식할 수 있는 건 뒷심이 강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면모를 여실히 보여주었던 4쿼터였고요. 지금 스코어는 오히려 그렇죠. 당국대가 앞서고 있긴 합니다만 전혀 앞선다는 느낌이 들지가 않네요. 불안하죠. 네, 당국대 입장에서는 불안해요. 이게 경기에서도 쫓아가는 팀이 무서운 거고요. 네네. 도망가는 팀보다는 쫓아가서 조금씩 조금씩 그 점수를 좁히면서 하는 팀이 무서운 거예요.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충분히 시간이 남아서 역전을 시킬 수도 있는 기회도 올 수 있는 거고요. 네네. 이런 상황에서 단국대에게 좀 바랄 수 있는 것은 이제 4학년 선수들이 좀 동료들을 잡아줘야겠죠. 네. 심리적으로도 붙잡아줄 네. 필요가 있고요. 당국대학교에서는 이제 그 어처구니 없는 실수, 이런 실책이 나오게 되면 안 되고요. 그렇습니다. 충분히 고려대학교에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제 실책 부분에서 줄이고 꾸준히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한 발짝 더 뛰는 그런 정신력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잘 네. 봤군요. 엘리움스. 네, 이것이 네. 당국대학교의 그 옵션이죠. 공개 옵션 중에 이런 옵션이 있어요. 저 빅맨 두 명은 호흡도 정말 오래 네. 맞췄잖아요. 네. 경상도와 전라도에서 두 선수가 정말 무섭게 네.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두 선수만의 그 옵션이에요. 네네. 자, 박정현. 구심점 역할이 아닌 이번엔 직접 돌파로 네. 득점 능력을 보여줍니다. 오늘 넉점째 뽑아내고 있는 박정현. 박정현 선수가 심호를 잘 밀어붙였어요. 그렇습니다. 박정현 일단은 시즌 첫 득점도 했고 물꼬가 트였으니까 본인도 끌어올리고 싶을 거예요. 그렇죠. 네. 충분히 이제 능력이 있는 선수인데요. 아, 지금 미스매치 만드는 순간에 파울. 박정현 선수의 파울이군요. 네, 지금 당국대학교에서 2위 피켓놀. 권시현 선수라든지 전태형 선수 스피드가 있는 선수거든요. 네네. 스크린만 제대로 걸려서 2대2 피켓놀이 된다면 충분히 하도현과 홍승규에게 볼이 투입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 다시 한번 파울. 네, 파울이 이제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4쿼터에 팀 파울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박정현 혼자서 네. 두 개를 채우면서 고려대 팀 파울 세 개가 됐습니다. 지금 홍승규와 매치업인데 홍승규가 지금 스크린도 굉장히 잘 걸어주고 있고요. 네. 지금 박진 선수를 계속 밖으로 끌고 나와야 되는 것이 당국대학교 옵션이 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 여기서 볼 살짝 저글이 네, 있었는데 실책이 나오면 안 되죠. 네. 네, 이런 것이 나왔을 때 고려대학의 기회예요. 실책 한 번이 이제 그냥 두 점이 아니라 넉 점 여섯 점이 될 수 있거든요. 박준영. 다시 말씀드리면 그 도망가는 팀보다는 쫓아가는 팀이 무서운 거거든요. 그렇죠. 네. 상황에서. 네네. 박준영 반대편 전현우를 봤는데요. 타이밍이 김윤에게 네, 있었군요. 아, 이게 안 들어가네요. 그렇습니다. 홍순규의 리바운드. 아쉽게 이번 찬스 무산됐고요. 자, 코트 넘어가야죠. 이런 것도 주의해야겠습니다. 하도현. 드라이브인 그대로 네. 충돌이 있었는데 파울하지 않고 잘 막아냈군요. 김낙현입니다. 여기서 휘슬. 자, 지금 하도현이 좀 크게 떨어졌는데 휘슬 네. 나오지 않았어요. 김낙현이 수비를 잘 해줬어요. 그렇습니다. 동일한 장면은 이제 박준영과 전태형 수비 장면에서도 있었잖아요. 네. 네. 사실 그 큰 선수가 들어왔을 때는 작은 선수가 조금 부담이 가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김낙현 선수가 아주 잘 실책을 할 수 있는 그런 수비가 됐습니다. 네. 시즌 초반에 잠깐 선을 보였었는데 이제 청주 신흥고 출신의 센터 한 명이 새로 영입된 단국대잖아요. 이제 네. 김원영 선수인데 김영현 선수죠. 네. 김영현 선수가 출장 시간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여기서 측면 김윤의 석점 돌아 나왔고 박정현이 토스아웃 그리고 다시 한번 전현우입니다. 오늘 네. 전현우 몇 점째인가요? 자, 이번 경기 기록지는 본인 액자에 넣어서 박아놔야겠는데요. 전현우. 네. 네. 고려대학에서는 외곽을 책임지는 선수. 아주 그 정확도가 많이 살아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정도 감각이면은 여기서 전태형 석점 맞받아치지 못했고 공은 김낙현이 챙겼습니다. 자, 여기서 볼 더듬고 선수들 엉켰는데요. 발에 맞았다는 판정이네요. 네. 그렇죠. 공이 넘어가요. 지금 김낙현 선수 발에 맞았다는 판정이 상황이 되는 과정에서 네, 김낙현 선수의 발에 맞았다는 그 콜인데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아쉬워했던 고려대학교 선수들. 네. 곧바로 조금 전 수비 상황을 좀 짚어주고 있는 고려대학교 벤치인데요. 석승호 감독은 비교적 침착한 그렇죠. 표정을 유지하고 지금 4분 31초 남고 1점 차의 고려대학교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쉬운 풋볼이 될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선수들이 뭐 연이어 주부심에게 조금 전 상황에 대해서 뭐 대화를 해보는 네. 거죠. 대화를 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 아마추어 농구가 삼심제로 바뀐 지도 오래됐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도 여기 나와 계신 세 분 심판은 경력이 굉장히 오래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아주 빅경기 때문에 지금 KBL의 경험이 있는 그런 두 심판. 그렇습니다. 네, 네. 나왔고요. 윤원상이 건네주고 직접 돌파 무리가 있었던 것 무리예요. 같아요. 네. 정확한 자, 그 공격이 필요한데 무리한 플레이가 나오면 안 됩니다. 네. 자, 여기서 자유투 두 개를 얻어내는 권시현. 조금 전 전태용의 돌파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김낙현 칭찬을 다시 한번 하고 싶군요. 네. 네. 이게 가능성이 있다 없다를 판단을 빨리 좀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한 점 차 리드 상황에서 권시현이 파울로 얻어낸 자유투 두 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68대 67. 단국대를 응원하시는 분들 정말 남은 좌석 없이 가득가득 메워주셨는데요. 네, 지금 권시현 선수는 지난 시즌에 60%밖에 안 됩니다. 네, 아 들어가네요. 네. 올해는 자유투를 던져보지 못했죠. 이게 그렇군요. 두 번째 경기에 단국대학교예요. 또 고려대학은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경기이기 때문에 조금 그 선수들이 이제 플레이를 알고 가고요. 그렇습니다. 자, 조금 전 경기 수를 얘기를 해주셨는데 3연승에 쾌조를 했던 순항을 했던 고려대가 만약에 패를 하게 된다면 이번 시즌 첫 패가 되겠고요. 네. 단국대는 승률 100%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김낙현 볼 투입 좋았네요. 박정현 올라갑니다. 아, 이게 티빈, 네, 티빈이 됐네요. 들어갑니다. 네, 박준영. 박준영이에요. 네, 집중력이 굉장히 좋군요. 네. 다시 한 점 차. 권시현. 홍순규 건네주고 하도현이 오히려 밖으로 나와 있어요. 네. 빠른 타이밍 전태영의 슛. 아, 아니죠. 각이 좀 틀어졌는데. 아, 이것도 아니죠. 자, 파울이죠. 네. 접촉이 있었어요. 아, 고려대학교가 조금 전 파울로 팀 파울 4개가 됐었는데 단국대도 이번 파울로 팀 파울이 3개가 됩니다. 그렇게 됩니다. 네. 이제는 어느 팀이든지 이 시간에서의 실체 이게 또 결정적인 승패를 가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3분 25초 서서히 하프라인을 넘어온 박준영. 지금 고려대학교의 가드진의 움직임 어떻다고 평가를 하실 수 있을까요? 네. 네. 지금 좀 더 많이 움직임을 가져가야 돼요. 네. 그러니까 오프더볼 상황이라도 항상 움직임이 있어야 그렇죠. 된다는 말씀이군요. 그만큼 그 코트를 넓게 사용을 해야죠. 그렇군요. 박준영의 점퍼. 공 살려냅니다. 단국대. 네, 자, 그대로 코트 전환. 윤원상이 건네주고 하도현 골밑슛. 지금은 자세가 네. 좀 흐트러졌었어요. 네, 중심이 안 잡혔습니다. 네, 김윤 다시 코트 넘어옵니다. 네, 관중들을 긴장시켜주는 그런 공격과 수비가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공방전 주고받았고 여기서 들어가지 않습니다만 자유투 두 개를 내주는 전태영입니다. 네. 자, 전태영 선수의 파울이 좀 어느 정도 누적이 됐고 양 팀 모두 팀 파울 4개가 됐는데 좀 불필요한 파울 아니었나 그렇죠. 싶은데요. 지금은 네. 파울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어차피 본인 각도가 네. 아니었고요. 지금 네. 이제 슛 그 수비에서 슛 동작이 나오니까 그걸 피하려고 공격자는 하거든요. 네네. 여기에 이제 수비가 몸이 닿기 때문에 파울이 되는 거죠. 전현우 선수가 아주 영리하게 파울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군요. 참 알고도 내줄 수밖에 없었던 자유투. 전현우 역전 자유투까지 득점합니다. 네. 71대 70. 그렇죠. 한 점 앞서 나가는 고려대학교 응원단의 목소리가 더욱 커집니다. 아, 그만큼 이제 도망가는 팀이 네,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죠. 보통 기세는 한번 올라간 쪽에 계속 가있기 마련인데요. 네. 홍순규 외곽 자신 있는 그 뱅크가 이번에도 네. 들어갑니다. 윤원상. 윤원상이네요. 네. 자, 윤원상이 네. 전현우에게 보라는 듯이 석점을 꽂아 넣었습니다. 아, 네. 대단하네요. 그렇습니다. 73대 71. 두 선수 모두 대단합니다만 네.
신입생이기 때문에 윤원상에게 조금 더 점수를 줄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박정현 들어갑니다. 네. 박정현 6점째. 네. 그 박정현 선수의 그 위력이 커요. 그렇습니다. 저 선수가 3, 4학년이 됐을 때를 생각하면 더 무서워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 여기서 파울이군요. 들어가진 않았어요. 전태영의 태풍 같은 돌파가 있었습니다만 네. 아, 이 파울로 고려대학교 팀 파울 5개가 채워집니다. 네. 일단은 박진 선수가 조금 그 운동을 그 부상 때문에 안 했기 때문에 좀 몸이 불었거든요. 그렇죠. 저 몸이 조금 더 자기 체중을 저 근육으로 만들어준다면 굉장히 그 파워적인 면에서 위력적인 모습이 나올 거예요. 박진영과 박정현. 네. 박정현 선수 하니까요. 그 아까 프로에 비슷한 선수들 얘기하셨잖아요. 저는 왜 최부경 선수가 좀 떠오르나요? 그렇죠. 네, 비슷한 스타일이죠. 비슷하네요. 네. 네. 무릎에 부상이 있다는 것도 비슷한 것 같은데요. 참 장신의 선수들이 네. 큰 활동량, 팬 스윙이 좋긴 네. 합니다만 띄워주기 때문에 관절 부상이 많을 수밖에 없죠. 두 선수를 보면 이제 최부경 선수는 이제 탄탄한 근육이죠. 그렇죠. 근육으로 다 바뀌었죠. 네. 네. 지금 그 박정현 선수는 지금 부상 때문에 약간 몸이 불어있는 상태. 그렇군요. 네. 자, 전태영의 자유투 두 개가 모두 들어가면서 75대 73. 아, 들어가면 안 돼요. 걸렸어요. 아, 여기서 하프라인 넘어갔네요. 네. 아, 오히려 공격권은 고려대학교에게 유지가 됩니다. 김낙현. 김윤 선수도 이제 한 방이 있는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슛이 안 들어갔는데 결정적일 때 한 방을 해줄 수 있어요. 자, 그 클러치 능력 전현우가 네. 보여줍니다. 전현우. 네. 와, 어? 완벽한 클러치 슈터의 모습을 보여주네요. 네. 네. 오늘 전현우와 윤원상의 또 대결이 또 볼만하네요. 그렇습니다. 과연 마지막에 판을 뒤집는 석점의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홍순규가 이번에도 스크린 좋았죠? 전태영이 던집니다. 전태영의 석점이 들어가네요. 오늘 정말 안 들어갔거든요. 네. 그렇죠. 코르대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김윤 선수가 있어요. 자, 김윤이죠. 네. 말씀하셨다시피 김윤도 능력이 있습니다만 박정현이 골 밑에서 이게 안 들어가요. 아, 이게 또 네. 안정적인 길을 택한 홍순규. 네, 급하게 당국대학에서는 할 필요가 없죠. 시간 이제 52초. 샷클락도 여유가 있습니다. 네, 양쪽 팀이 팀파울에 걸려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습니다. 박정현과 미스매치가 됐고 여기서 페이더웨이가 짧았어요. 네, 이것은 무리예요. 원래 이 볼이 이제 그 선수들의 터치가 돼야 되는데 너무 그 전태영 선수가 볼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혼자 해결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한 선수가 볼을 오래 쥐고 있는 것이 부작용이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김낙현. 김낙현의 뱅크는 어떤가요? 들어가네요. 네, 3점에요. 주장 김낙현의. 네. 석점이 들어가면서 78대 79 다시 역전. 남은 시간 23초. 네. 완샷 공격이 되겠죠. 만약에 여기에서 고려대학이 수비가 성공이 되면 경기가 끝나는 거고요. 끝나는 거죠. 네, 가비지 타임이 되겠고요. 하지만 아직까지 석승호 감독이 지금 재빨리 작전판을 네. 요청을 했고 자, 지금 고려대학교 벤치에서는 항의가 좀 강하게 있는데요. 네. 글쎄요, 어떤 부분일까요? 작전 타임 요청 타이밍에 관한 부분인가요? 아, 조금 전 선수들이 충돌해서 좀 쓰러진 장면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섣불리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네. 어느 정도 어필이 있었고 당국대회는 이제 원패스 원샷 공격에 이어서 수비만 한번 해내면 네. 아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전략을 사용할까? 일단 오늘 감각 자체는 윤원상이 굉장히 좋은 편인데 네. 홍순규와 하도현에게 공이 가는 게 아무래도 확률이 높겠죠. 그렇죠. 네. 한 점 차. 외곽보다는 인사이드에서 지금 그 고려대학교에서도 심파울이 걸려 있고요. 그렇습니다. 공격에서 지금 득점 1점을 당국대학교 지고 있지만 네. 팀파울이 걸려 있는 것은 또 고려대학이에요. 그만큼 만약에 노막 찬스에서 성률을 높일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골밑까지 완전하게 가서 쉬운 득점을 만드는 것이 이제 우선적이겠죠. 그렇습니다. 아, 경기장 열기가 이렇게까지 뜨거워질 줄은 몰랐네요. 네. 네. 당국대학교 재학생들이 오늘 고려대학교의 개막전 굉장히 그 1000명이라는 재학생들이 응원을 나와줬거든요. 네네. 정말 관중석에 지금 앉을 자리가 없어서 네. 뒤에 서 계신 분들도 계세요. 네. 이게 당국대학교도 그렇지만 이게 천안덤이라고 해서 상명대학교와 당국대학교 당국대학교와 상명대학교의 천안도비도 아주 볼만한 경기거든요. 그렇죠. 호수 하나를 두고 이제 두 팀이 맞붙는데 네. 자, 일단 오늘 경기
연승을 달릴 수 있는 단국대와 네. 마찬가지 첫 패를 안을 수도 있는 고려대학교인데 지금 고려대학교가 어느 팀의 확률이 더 있다고 저희가 말하기는 참 그렇습니다. 힘듭니다. 네. 50대 50이죠 네. 이렇게 되면. 지금 이제 공격 14초가 남았네요. 네네. 살짝 14초에서 윤원상의 패스가 있었고 전태영, 홍순규. 아, 시간이 지금, 자 지금 샷클락이 움직이지 않는데요. 네. 23초예요. 지금 그 정리가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제가 잘못 설명을 했네요. 네네. 아 그렇죠. 쿼터클락이 얼마 없었기 때문에 시간을 쓰고 있는 단국대 하지만 던져야 승부를 볼 수 있습니다. 던지지 못하면 승부를 볼 수가 네, 없는데요. 파울이네요. 파울이네요. 네. 지금 김낙현 선수의 파울이 됐어요. 이렇게 되면 자유투로 역전을 만들 수 있는 단국대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남은 시간 3.5초, 쿼터클락 23초였기 때문에 네. 공격 시간 모두 사용할 수 있었던 단국대 뭐 시간 쓸 만큼 썼고요. 네. 지금 올라가는 동작이었냐 아니었냐 이런 항의도 있는 것 같고 일단 김낙현은 5반씩으로 퇴장을 당합니다. 그렇습니다. 주장 김낙현의 뒷모습이 참 네, 아깝죠. 안쓰럽네요. 홍순규에게 자유투가 주어져 있고요. 이 두 개가 모두 들어간 뒤에 곧바로 태세 전환을 하겠습니다만 네. 3초에도 나올 수가 있어요. 네. 뭔가 나올 수 있어요. 문제는 홍순규 선수가 지난 시즌에 56.5%의 성공률이에요. 굉장히 안 좋았군요. 네. 두 개 모두 넣어도 원패스 원샷에 고려대가 득점을 그렇죠. 만들면 네, 그렇습니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23개를 던져서 13개를 넣었고요. 아 그렇군요. 네, 동국대학교전에서는 5개를 던져서 4개를 성공을 했습니다. 자 지금 김낙현 자리에 장태민이 들어왔고 네. 아 이게 안 들어가네요. 아 이런 게 있어요. 자 일단은 리바운드 싸움이 우선 중요하겠고요. 네. 만약에 이게 들어가게 되면 고려대학에서는 작전 타임을 불러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작전 타임이 고려대학에 하나가 남아있어요. 네. 아마 요청을 했을 것 같고요. 홍순규의 두 번째 자유투 숨죽이고 지켜본 관중들의 네, 환성이 나오는군요. 곧바로 작전 타임 요청. 네, 이게 굉장히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자유투거든요. 네, 홍순규가 지금 하나 넣긴 했는데 표정이 그렇게 좋지는 않네요. 그렇죠. 충분히 그 역전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였었는데요. 지난번 그 고려대학교 농구대전 시즌에서 81대 77로 단국대학교 이겼지만 또 그 전에 그 전 연도죠. 네네. 단국대학교가 거의 다 잡았던 경기를 또 놓친 경험이 있어요. 그렇죠. 그때도 3쿼터에 뒤집히면서 그렇습니다. 네. 자 하지만 오늘은 4쿼터에 3.5초입니다. 스코어 네. 79대 79 잘못 적힌 게 아니고요. 고려대학교는 팀파울 5개, 단국대도 팀파울 4개입니다. 원패스 원샷에 그 주인공이 어느 방향으로 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든 하나만 넣으면 됩니다. 네. 지금은 파울 유도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요. 자, 지금 이제 제일 그 연장전으로 갈 수 있는 또 상황인데. 그렇죠. 어떻게 보면 양쪽 팀이 전부 이제 팀 파울에 걸려 있기 때문에. 네네. 또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지만 실책이 그 승패를 좌우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봐왔던 몇 가지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실책들도 있었는데 네. 자 일단 양 팀의 모두에게서 그런 면이 있었고 그렇습니다. 네. 네, 오늘 경기에서는 그 1학년생인 단국대학의 윤원상 네, 고려대학의 전현우 이 두 선수 외곽슛 자 지금 최성원, 전현우, 김윤, 박정현, 박준영인데요. 네. 자 지금 본부석에서 살짝 석승호 감독도 뭔가 얘기가 있는데 일단 경기 진행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네, 주심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강병수 감독. 고려대학교에서 기회는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 단국대학교 팀 파울이 걸려있기 때문에 외곽보다는 인사이드에서 하나 3.5초 동안에 득점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박준영 선수에게 해결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네요. 그렇군요. 그런 트랩을 위해서일까요? 박준영과 박정현이 또 동시에 들어가 있는 이번 마지막 3.5초인데 글쎄요 지금 시간 어필하는 시간이 좀 길어지고 있네요.
자, 지금 어떤 부분인지는 저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4쿼터 3.5초를 남기고 고려대학교의 마지막 공격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연장으로 갈 것인가 승부가 날 것인가는 많이 기다리실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글쎄요 어떤 부분인지 네. 알기가 참 힘드네요. 네. 네. 박정현 선수를 부릅니다. 박정현 선수의 그 멤버 교체가 좀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자 일단 그 앞에 투입이 돼 있었던 장태빈 선수가 다시 들어왔고요. 네. 네. 자 이제 원패스 원샷 그 승부의 향방은요. 시간 이제 흐르는데 걸렸어요. 서로버예요. 이게 들어가면 네. 경기 끝입니다. 경기 끝납니다. 네. 자 지금 시간이 안 흘렀는데 네. 네, 시간이 안 흘렀는데 전광판에 표기된 시간은 흐르지 않았습니다만 턴오버가 나온 것은 사실이고요. 네. 득점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권시현의 단독 돌파에 이은 가로채기에 이은 네, 득점이 만들어졌고 네 가로채기가 만들어졌거든요. 네네. 권시현이 가로채기가 됐는데 시간이 안 갔어요. 그렇습니다. 3.5초에서 시간이 흐르지 않았는데 네. 일단은 3.5초 안에 저런 동작들이 이루어졌으면 득점 인정은 될 것이고요. 네. 약간의 논의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참 경기 자체도 뜨겁습니다만은 2초 네. 정도는 흘렀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저희가 기계적인 시간 말고도 기록관이 또 시간을 따로 체크를 할 텐데요. 네, 그 부분과 네. 대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 좀 아쉬운 게 우리가 방송하면서 리플레이가 안 된다는 거. 아, 그 부분은 좀 아쉽네요. 네. 네. 일단은 저희가 놓치지 않고 생생한 장면을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만 네. 리플레이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양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오늘 다시 보고 싶은 장면들이 많았긴 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이것이 정말 그 순간적인 인터셉이 나와가지고요. 네네. 저희도 깜짝 놀랐거든요. 네. 네, 입을 뗄 시간이 없는 아니 그 네네. 중요한 그 공격이 만들어질 뻔했어요. 그렇습니다. 동점 상황에서 고려대학에서 굉장히 좋은 그런 시간적인 그 여유 팀파울이 당국대에 걸려있는 상황이었고요. 여기서 파울을 만들어도 자유투거든요. 그렇습니다. 충분히 고려대학에서 역전으로 역전승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면 동점으로 연장전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네네. 여기에 권시현 선수의 인터셉이 나오면서 이제는 뭐 득점하고 연결되는데 시간의 관계가 경기 분석에서 결정이 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자, 그 원패스에 살짝 저글이 있는 틈을 놓치지 않았던 권시현이었고요. 네. 권시현의 자 일단 주심 득점을 인정을 하죠. 81대 79로 전광판이 정정이 됩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이 있다면 그 남은 시간도 아마 표기가 될 텐데요. 그렇습니다. 1초가 남았네요. 1초가 남았습니다. 1초. 아 0.4초로 또 정정이 네, 됩니다. 0.4초가 되네요. 0.4초에서 남은 시간 플레이 이어가게 되는 고려대학교. 마지막까지 글쎄요 석승호 감독의 화면은 나오지 않고 있는데 강병수 감독과 배경환 코치는 좀 찝찝한 1패를 기록할 수도 있겠군요. 네. 강하게 항의하고 있는 강병수 감독. 선수들을 지금 철수시키나요? 네, 이거는 조금 일단 인터셉이 나와서 득점은 인정을 해줘야 돼요. 네. 이제 시간에 대한 문제가 이제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0.4초로 정정이 되어 있는 전광판의 샷 쿼터 클락이고요. 81대 네. 79 권시현의 득점이 인정이 됐습니다. 네, 일단은 그 득점은 인정이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시간이 문제인데 강병수 감독도 거기에 대해서 득점 인정을 해줘야 돼요. 네네. 시간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조금 매끄럽지 못하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 뭐 발생 안 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만은 네. 이제 강병수 네네. 감독 입장에서는 이제 이게 시간이 죽어있는 상태에 득점이 됐고 그렇습니다. 네, 3.5초. 네네. 그거가 이제 경기부 신체계에 그렇게 가자 그런 얘기일 수도 있는데. 아 그렇군요. 그거는 어떻게 보게 되면 일단 인터셉에서 득점이 됐고 시간은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은 기록원과 경기 운영팀의 시간차가 이제 2.1초 정도가 있었던 것 같고요. 네. 0.4초로 정정이 돼 있습니다. 자, 아직 배경환 코치는 남아 있는데 선수들이 저럴 때 이제 몸이 또 식는데요. 0.4초. 그렇죠. 자, 권치현 선수의 득점이 인정된 부분에는 더 이상 코멘트가 필요 없겠습니다만. 네. 네, 득점이 맞습니다만 남은 시간에 대한 어필이 조금 길어졌습니다. 네, 이런 빅게임에서 정말 그 나올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또 끝까지 매끄럽게 이제 갔어야 되는데 네, 그런 것이 안 됐던 것이 이제 아쉬운 점이고요. 네. 약간 지체가 있는데요. 다른 경기장도 오늘 경기가 있었는데 아까 저희가 명지대 경기 살짝 봤잖아요. 네. 넉 점차밖에 안 되거든요. 안 되더군요. 네. 경기가 끝났어요. 아, 거기 끝났군요. 네. 네. 동국대학이 명지대학을 이기고 아, 경기가 그쪽은 이제 끝났습니다. 네. 자, 일단은 저희 생중계는 마이케이 앱을 설치를 통해서 시청이 가능하시고요. 마이케이 앱과 함께 다양한 경기 생중계로 많은 시청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동국대학교와 명지대학 경기는 86대 79로 동국대학교가 승리를 했어요. 그렇군요. 참 동국대도 매해 이렇게 선수도 잘 뽑아오고 특히나 네. 동국대 이제 감독이시죠? 서 감독님이 아직 계시죠? 네, 서대승 감독. 네, 서대승 감독님께서 선수들 또 잘 키워내기로 네. 유명하시잖아요. 개막전에서 동국대학교한테 1패를 했죠. 88로 네. 졌고요. 네네. 한양대학교의 원정 경기 가서 또 졌고. 그렇군요. 오늘 경기에 동국대학교가 1승을 했습니다. 서대성 감독께서 이 아시아 퍼시픽 때 잠깐 국가대표 지도를 하신 적이 있는데 네. 기억하시나요? 네. 네. 재작년이었던 것 같은데 참 그때도 서대성 감독이 굉장히 포커페이스잖아요. 그렇죠. 공군도 쉽게 안 하고요. 근데 작년에 또 황준삼 감독이 오셨는데 스타일이 좀 전혀 다르시더군요. 네. 네. 감독마다 이제 자기가 추구하는 그런 농구가 다르기 때문에. 네네. 대학 감독님들 지도자들. 분들의 성향을 이렇게 관찰해보는 것도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제 기억으로는 정태균 위원께서는 좀 침착한 스타일이셨던 것 같은데 맞나요? 그렇죠. 네. 별로 이렇게 코멘트도 많이 없으시고 멘션보다는 선수들을 좀 다독여주는 스타일이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만. 일단 말씀이 없으시니까 일단 네. 그런 걸로 알겠습니다. 네. 네. 경기 지체 시간이 좀 길어지는데요. 선수들 다시 들어옵니다. 네. 단국대 선수들 다시 들어왔고요. 마지막 0.4초라도 던져봐야죠. 마지막 그렇죠. 끝날 때까지 던져야죠. 네. 네. 오늘 정말 좋은 활약했던 박준영과 전현우인데 마지막에 조금 아쉽게 이렇게 두 점차 승부를 내줄 수도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 김낙현 선수 분전했습니다만은 파울 다섯 개로 퇴장을 당했고 그런 부분은 일단 첫 패를 기록한 고려대 입장에서는 참 씁쓸한 기억으로 남아 있겠습니다만 한국대 승률 100%로 2연승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잡고 있습니다. 네. 자, 선수들 몸이 지나치게 많이 식을까 좀 걱정도 되는데요. 네. 네. 빨리 결정을 내야 될 텐데요. 그렇죠. 네, 박인구 감독관과 이명지 심판위원장인데요. 참 저 심판위원장 교육이 지난 겨울에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심판분들도 정말 공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예전하고 이제 틀리기 때문에 이제 교육도 이제 많아지고요. 네네. 이제 철저하게 잘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격차가 학년이 이제 초등부 중등부로 내려갈수록 그 격차가 심해지지 않기 위해서 더욱 더 노력을 한다고 하시더군요. 네. 네. 그리고 저희 생중계를 또 좋아하시는 게요. 본인들의 판정에 대해서 또 공부를 복습을 하시는 거죠. 경기를 또 다 재방송을 보신다고 해요. 네. 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을 이제 혼자 보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모여서 본다고 그렇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지금 스포츠 청정 협의회에서 좀 방안을 좀 마련을 하고 있는데 네네. 예, 2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그 네이버나 다음에서 다시 보기로 해서 준비를 봤어요. 팀에서. 그렇습니다. 근데 올해는
조금 그런 여건이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조만간 네네. 이제 그렇게 될 수 있게 할 것 같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또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다시 이 시간에 바쁘신 분들은 또 못 보실 수도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안내해드립니다만은 전화기로도 시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스마트폰 마이케이 앱을 설치하시면요. 저희 KUSF에서 주최하는 대학 농구리그 전 경기를 생중계로 시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조금은 아쉬운 표정의 선수와 이제 코치진인데 백영환 코치와 강병수 감독. 자, 이런 부분에서는 참 저희 농구 어느 경기든 이 기록 경기라는 게 결국 승부를 갈라야 되기 때문에요. 네. 그렇죠. 자, 박민우 선수의 모습이 또 보이네요. 박민우 선수가 이제 겨우내 박정현 선수가 없을 때 농구대잔치 때 이제 빅맨 자리를 봐줬었는데 네. 지금은 박준영 선수가 훨씬 더 좀 앞서 있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네. 박민우 선수도 좋은 재능이고요. 네, 해가 가면 또 주전 선수로 거듭날 것이 뭐 확실한 그런 선수들입니다. 자, 그리고 고려대학교 벤치에 다양한 선수들이 또 보이는데 소개를 좀 해드리면 김준영 선수가 지금 검은색 상의를 입은 선수가 이제 김준영 선수죠. 작년까지 이제 3일 상고에서 주장을 맡았던 선수입니다. 네. 이 선수도 몸이 많이 그래도 불었네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김준영, 김진영 이름이 비슷한 선수들이 많아요. 그러네요. 박준영, 박정현. 네네. 네. 김준영 선수의 지금 모습이 이종현 선수 1학년 때랑 좀 비슷하지 않나요? 이종현 선수가 지금은 그, 네, 몸이 그 많이 얼굴, 커졌습니다. 네, 얼굴 모습이 좀 비슷해요. 네네. 김준영 선수도 몸에 근육을 좀 붙여야겠네요. 네. 네. 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데요. 그렇습니다. 일단 단국대 선수들의 표정은 비교적 밝은 편입니다. 아마도 조금 전 있었던 상황들에 대해서 서로 좀 복기를 하는 것 같은데 네. 저런 작업도 어린 선수들입니다만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네. 자, 하도연 선수가 이제 전주고등학교 출신. 그리고 홍순규 선수가 부산중앙고 출신인데 지난 시즌 가장 핫했던 이 양홍석 선수가 또 중앙대로 향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중앙대의 경기를 또 유심히 보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자, 전광판의 표기는 여전히 0.4초 그리고 81대 79로 스코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래는 벌써 이제 종료가 되고도 남을 시간인데 경기 진행에 있어서 약간의 문제가 발생한 탓으로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다행인 네. 것은 관중분들께서 심하게 불편해하시지 않고 마지막까지 남아서 이렇게 응원을 해주시는 모습이 참 보기가 좋네요. 그렇습니다. 네. 당국대 입장에서는 오늘 경기가 이제 재학생을 함께하는 그런 경기이기 때문에 네네. 네, 특히 이제 고려대학교하고 경기에 관심이 이제 많았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또 단국대에는 이제 여자부 팀도 있잖아요. 네. 이번 시즌만 단국대 홈에서 14경기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 중계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겠지만은 경기장을 직접 찾아서 저렇게 관람을 하시는 것도 또 다른 재미를 선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희 중계석에도 아마 소식이 전달될 것 같은데요. 자, 81대 79에서 일단 0.4초가 남았고요. 자, 현재 중계는 이어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결론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강병수 감독의 모습인데 백영환 코치와 함께 아직까지 좀 코멘트들이 좀 길어지고 있고요. 자,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만 관중분들도 좀 갑갑한 표정이시죠? 빨리 결론이 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신호들을 보내고 계시는데요.
자, 아직까지 뭐 선수와 코치진 모두 경기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중계하는 제 입장에서도 좀 갑갑한 면이 있는데요. 자, 2017 남녀 대학농구리그 정규리그 단국대의 두 번째 경기 홈 경기였고요. 고려대학교의 네 번째 단국대 어웨이 경기 81대 79로 단국대가 앞서 있는 상황에서 자, 아직까지는 마지막 그 권세현 선수의 득점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진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른 경기장 중계들은 다 종료가 됐을 것 같은데요. 저희 경기장만 좀 길어졌군요. 연장에는 접어들지 않았습니다만 마지막 판정에 대한 여러 가지 확인 사항들이 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단국대 천안 캠퍼스에서 보내드리고 있고요. 아직까지 운영진 그리고 심판진 양팀의 코치진까지 대화가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경기장에 아직 경기가 또 남아있나요? 네, 성균관대와 한양대의 경기인데 현재 3쿼터 6분 1초를 남기고 41대 41 동점을 기록하고 있군요. 명지대와 동국대의 경기는 전해드렸습니다만은 동국대가 승리를 챙겼고요. 서대성 감독이 참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승을 챙기는데 많이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군요. 자, 선수들은 몸이 식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보온에 좀 신경을 쓰는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중계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는 것이 단국대 이제 홈 경기에 이렇게 홈 관중들이 많이 찾아주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도 정말 감사를 드리고 싶군요. 마지막까지 또 경기장을 떠나지 않으시고 경기장을 지키고 있고요. 네, 고려대학교 선수들 표정이 참 씁쓸합니다. 마지막 기회에서 이 권시현 선수에게 턴오버를 내주면서 역전 점수를 내주고 말았고요. 이런 어필들이 프로 경기에서도 간혹 있습니다만 그리고 판정에 대한 어필이 아니라 이제 쿼터클락이 좀 멈추는 사고가 있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팀 코치진 그리고 경기 운영진이 좀 대화가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저 이 해설을 도와주시던 정태균 수석 부회장께서도 코치진과 좀 얘기를 나누시는 모습이죠. 네, 관중분들의 모습인데 일단은 한 9할 정도, 8할 정도 승을 챙겨왔다는 생각일까요? 관중분들은 굉장히 신이 나 보이시는군요. 네, 화면에 비칠 때 손을 한 번쯤 흔들어주셔도 참 좋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좀 익숙치 않으신 것 같습니다. 다음 경기도 또 있으니까요. 준비된 14경기 중에 한 경기 정도라도 현재 시청하시는 단국대 분들이 계시다면요. 목요 경기를 방문해서 한번 관람해 주시는 것도 감사하게 제가 말씀드려야겠군요. 자, 아직까지 결론이 나지 않고 있고 석승호 감독은 크게 리액션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냥 기다려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강병수 감독은 많이 그 부분이 좀 아쉬웠던 것 같군요. 네, 5시에 시작한 경기 현재 시간 이제 7시 2분이죠 2시간이 넘게 진행이 됐습니다만은 좀 긴 시간 마지막 있었던 판정에 대해서 긴 항의가 이어졌고요. 지켜보는 분들도 좀 지칠 수밖에 없죠. 이쪽 분들은 글쎄요. 고려대학교 OB분들이셨던 것 같은데 표정이 많이 안 좋으시군요. 아직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단국대 선수들 모습을 좀 볼까요? 네, 권시현 선수와 홍순규 선수, 전태영 선수, 하도현 선수까지요. 자 일단 오늘 경기 전체 기록으로 봤을 때 홍순규, 하도현의 역할이 또 중요했고요. 리바운드 정말 많이 챙겨내줬던 두 선수입니다. 전반전에만 6개의 리바운드를 챙겼던 홍순규고요. 권시현 선수가 리바운드가 또 5개가 있었군요. 턴오버 개수에서 큰 차이가 없었던 양 팀인데 리바운드 개수에서는 단국대학교가 앞섰고 필드골 성공률에서는 고려대학교가 앞서는 면이 있었는데 전반이 종료됐을 때 39대 37에 두 점차 리드가 단국대학교에게 3쿼터를 좀 내주면서 10점 차까지 벌어졌었고요. 그 10점 차를 다시 뒤집어낸 단국대가 81대 79로 0.4초를 남겨놓고 시간은 멈춰 있습니다. 결론이 쉽게 날 것 같지는 않군요. 보통 이런 항의가 길어지면 어느 정도 그 합의점을 좀 찾기 마련인데요. 선수들도 몸이 좀 식어가면서 많이 불편하게 경기장에 오래 기다리고 있군요. 일단은 저희도 경기를 마무리 짓는 장면까지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멈추지 않겠습니다만 지금 골대 밑에 서 있는 박정현 선수의 모습. 네, 박정현 선수 이제 올해 2학년이기 때문에요.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줄 것이고요. 아마 고려대 선수들도 조금 전 있었던 상황들에 대해서 복귀를 하는 것 같은데 일단 박정현 선수는 오늘 경기에서는 시즌 첫 득점을 또 만들어냈고요. 총 6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선배 박준영 선수와 얘기가 많죠. 이제 페인트존 안쪽에서 항상 같이 있어야 되는 동료이기 때문에 대화가 더욱 많을 것이고요. 저도 이제 지방을 다니면서 많은 시간 함께하는 경기 운영진 그리고 심판진인데요. 참 이틀 전까지 이제 영광에서 펼쳐졌던 춘계 중고농구 연맹전이 또 있었는데요. 이번 시즌 첫 큰 대회부터 군산구와 3.13구가 또 맞붙었었거든요. 네, 3.13구가 또 강팀의 저력을 후반에 발휘하면서 군산구에게 역전승을 거뒀더군요. 본 경기장에도 이제 3.13구 출신들이 몇이 있는데 아까 그 대표적인 김준영 선수를 또 소개를 해드렸었고요. 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내일 또 경희대와 조선대 경기에 또 투입이 되는데 박정현 선수와 입학 동기죠. 같은 학번에 이제 경희대학교 박찬호 선수의 모습을 또 내일 볼 수 있겠군요. 박찬호 선수 같은 경우에도 좋은 피지컬과 신장을 갖추고 있는 박정현 선수와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스타일의 선수인데 안양고등학교 출신의 빅맨인 한승희 선수가 연세대학교 신입생으로서 올해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더군요. 단국대 벤치의 모습 이미 해가 조금씩 길어지고 있는 절기이긴 합니다만은 밖에는 해가 다 졌군요. 네, 경기장 안에도 모든 조명이 다 켜졌는데 아직까지 경기 결론이 나지 못했습니다. 네, 2017 남녀 대학 농구리그 단국대와 고려대의 경기 지난 농구대잔치 이후에 어떻게 보면 그 복수전이라고도 할 수 있었던 경기 일단 단국대가 81대 79로 앞선 상태 쿼터클럭은 0.4초에 멈춘 채로 경기 시간이 약간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루해하시는 관중분들의 모습도 보이는군요. 저도 이제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만 충분히 후일에 그 많은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충분한 토의와 합의가 필요하겠고요. 일단 강병수 감독은 아직까지 좀 진정을 하지 못한 것 같아요. 이제 심판위원장과 경기 운영진이 대화를 나누시는데 본래 종료 예상 시간보다는 굉장히 늦춰진
현 단국대 천안 캠퍼스의 농구장입니다. 대부분의 관중들도 이 결론을 보기 위해서 오셨을 텐데 이게 점수 차이가 막 많이 나는 경기도 아니었고요. 지금 한 골차, 두 점차 승부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더 가깝게 하시는 것 같군요. 강병수 감독이 아쉬워하는 부분도 바로 그런 부분일 거고요. 네, 잠시 시간이 있는 김에 타 경기장 소식도 다시 전해드리죠. 동일하게 마이케이 앱을 통해서 시청하실 수 있는 경기 성균관대와 한양대의 경기 46대 52로 한양대가 앞서가고 있군요. 6점 차 한양대학교의 리드. 3쿼터 남은 시간이 1분 21초 상황이군요. 한양대와 성균관대도 이제 올해도 신입생들을 많이 받았는데 내일 경기 경희대와 조선대 경기에서도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이 신입생들의 이번 시즌 아직 끝나지 않았고 결국 합의가 이루어진 것 같군요. 선수도 경기장으로 들어옵니다. 동일합니다. 81대 79 남은 시간 0.4초인 마지막 4쿼터 경기 5시에 시작을 했습니다만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고요. 고려대학교가 팀파울 5개, 단국대학교도 마찬가지 팀파울에 묶여 있습니다. 자, 지금 수석부회장이신 정태균 해설위원 다시 중계석에 돌아오셨는데요. 그래도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것 같군요. 네, 일단은 이제 고려대학에서 판정에 인정을 했어요. 네네. 조금 이제 경기부에서 그 시간을 지금 안 눌렀거든요. 아, 그렇죠. 그런 네. 문제가 발생을 해서 좀 깔끔하게 끝날 수 있는 것이 조금 어렵게 경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저희가 그런 사건들은 좀 차치하고요. 오늘 그렇습니다. 경기 총평을 좀 내려보겠습니다. 오늘 네. 그 단국대학교는 하두현 또 홍승규 두 선수가 역시 팀에서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잘 해냈고요. 그렇습니다. 고려대학교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지만 오늘 최선을 다했어요. 네네. 자, 81대 79 두 점차 극적인 승부였고요. 고려대학교는 이번 시즌 첫 패를 기록했고 단국대는 2연승을 기록하면서 승률 100%를 달성하게 됐습니다. 저희는 또 내일도 경기가 있고요. 2017 대학농구리그 한 경기도 빠짐없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캐스터 이종익, 해설 도움의 정태균 해설위원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